없습니다. 찾았어요. 그 성경 씌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빨리 써요. 벌써? 이거. 뭔데? 머리. 하완. 이거 누가 보냈는데? 도덕반. 응? 같은. 이거 어떻게 써? 그 모자이크 그거 끼면 되잖아. 머리띠처럼. 남자들은 머리띠를 안 써봤죠? 그러니까 저렇게 쓰지. 그러니까 앞으로 써야지 이렇게. 어? 어떻게? 목도리 도마병 아니야 지금? 남자들은 다 머리띠 저렇게 쓰더라고.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 일자로 쓰는 거 아니야? 머리띠 아니 일자로 쓴다고 쓰는데 이렇게 뒤로 가 있어. 남자들은 대체로 쓰는 거. 이상한데? 남자들이 머리띠 쓸 일이 뭐가 있? 안정만 쓰는데. 응? 안정만. 그거는 정한이 형님이 쓰니까 멋있는 거고. 테리우스 같이. 지옥2에서 본 거 같다고? 지옥2 벌써 나왔어? 어, 이제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어. 지옥? 지옥. 2 나왔나? 2 이제 나와. 베테랑2 나왔잖아. 베테랑2 나왔지. 베테랑2는 옛날에 나왔지. 어, 왜, 오빠 왜 안 써요? 써봐. 아까 썼어. 그래? 아니, 사람들 보게 써야지. 누가? 이분들이 보게 써야지. 난 얼굴 이미 꽂힌데 뭐. 어, 콧물 났어요. 하나, 둘, 좀 포즈 좀 실버터다. 뭐를? 둘, 셋. 저거 맨날 찍으면 뭐해. 맨날 다,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아니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잘 찍은 사진, 안 흔들린 사진은 그게 감성이래. 안 흔들린 어? 사진 뭔지 알아? 뒷모습 걸어가고 있어. 씨, 누 앞을 찍어야지 사진을 누가 얼굴이 나오게? 그게 그 그놈의 감성이래잖아. 얼굴 찍는 어? 사진은 다 흔들리고 뒤에 걸어가는 사진은 잘 나오고. 90년대가 그리워 죽겠대잖아. 참나 참나 저거 형한테 자주 쓰는 말 아니야? 참나 저거. 성재 오빠 볼링도 못 치면서 나보다 못 치면서 참. 맞아 볼링도 못 치면서. 야유회 안 가요? 갈까? 응? MT 한번 기획해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뭐 안 돼. 뭐가 바빠졌는데? 새로운 스케줄 같은 건 딱딱 공유해야지. 예은이가 많이 바쁜가? 응? 예은이? 뭔 소리야? 지혜 내연이 나갔잖아요. 어. 그래서 하기 싫어졌다고? 뭘 예은이가 나가서 내가 하기 싫어져. 예은이가 나갔으니까 나도 슬슬 좀 재검토해봐야 되겠다?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야유회 예은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쉽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야유회 얘기해놓고 예은이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어? 야유회 때는 예은이는 올 건가?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야? 한번 뭐야? 한번 나도 바쁜 어? 척 해봤다고. 바쁜 척을 해봤다고? 아, 나도 이제 바빠서 이제. 바쁘면 예은... 바쁜 거지 예은이 왜 나? 아 예은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나갔잖아. 안 바쁜데. 어, 그래서 그 별로 안 바빠 보이는데 나갔더라고. 아, 아예 바빠 보이던데. 그래? 나 모르겠는데. 지금 자기 키워준 곳이 어딘데 지금? 뭘 그렇게 키워? 딘딘은 딘딘. 이게 열린 아니 아니 그 반대로 반대 그 위로 일부러 잠그신 거 방송국에 왜 왔어? 저 생방이에요. 아 생방이요? 아 이게 생방이야? 안 돼 안 돼 얼굴 내밀어 얼굴 내밀어 배틀 안 돼 얼굴 내밀어 아니 배틀 안 돼 배틀 안 돼 배틀 안 돼 배틀 안 돼 요즘 국가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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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얘기 하지 않을 요즘 국가대표에서 얘기 한번 뱉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딘딘오니까 난리 났네 채팅창. 건들면 안 돼. 야 너 끝났어? 우리 딘딘 좋아해. 나 오늘 녹음만 녹음만 아 녹음만 바빠서. 형 왜 왔어 근데? 나 여기 맨날 나오지. 왜? 고정이야 고정. 아 그래요? 너를 한번 왜? 왜? 배텐이 왜? 한번 불러줘 너도. 아 배텐이 형을 왜?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야 오늘 딘딘 노래 딘딘 노래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아니야 우리 한번 특집 해볼까? 예고 잘못했어 또? 아니야 예고 잘못했어? 아이 뭐 그렇지 멋이야 잘못은. 네 뭐. 오늘 딘딘 노래 하나 틀어줘요. 봐요. 아 곧 곧 아마. 예? 곧 아마. 어. 아 됐어 됐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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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뭔데 뭔데? 나 모르네. 아니야 아니야. 아껴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대린딘. 딘딘 열살. 딘딘이 뭐 잘못했어?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제가 할게요. 잡는 거 아니야? 어, 됐어. 됐어. 내가 은퇴하고 처음으로 방송을 유튜브로 같이 한 게 딘딘이야. 뭐? 회원님이라는 유튜브. 그래가지고 딘딘이랑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뭐 잘못했어 쟤? 나 궁금한데.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네. 근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베테너들은? 아 이분들은 알지. 라이브로 했으니까. 베텐 딘딘 쳐보면 된다는데. 그래서 그 펌펀투데이 맨날 듣는데. 그리고 끝날 때쯤 오면은 컬투쇼? 아 어. 그때쯤 끝나네요. 어. 아 골프 치고 골프 치러 갈 때는 주현영 씨도 그거 하던데? 점심에. 어 맞아. 아 고정인가? 네네네. 아 그래? 어. 파워타임 다음. 아 고정이 아니라 그게 네. 이제 바뀐 거야? 어. 하나 들어. 배태는 못 보면 다시 챙겨보고. 성재라는 이름 유명하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한 거야, 흑백 요리사? 안성재. 어? 뭘 해? 어, 아, 우리 요리 한 거. 아, 그래. 요즘 화제니까 뭐 여기저기 다 하니까. 선욱이 한 번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트리플스타 닮아 된다. 누구? 안경을 쓰면 뭐 뿔테만 쓰면 트리플스타야? 그 누군데? 거기 흑백요리사에 나온. 난 아직 안 봤어. 아, 안 봤어. 한 번에 몰아보려고. 어. 아니 뭐 스포는 아니고. 거기 파브리? 나오잖아. 파브리 너무 좋아. 재밌지? 이탈리아 셰프. 나랑 같이 프로그램 하나 찍었었는데. 섬에 가는 거. 아. 진짜 근데 말 많으시더라. 어, 말 치잖아. 한국말 잘하셔. 최현석 셰프는 옛날부터 워낙 친했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기회 됐을 때 한번 스페셜 DJ 할 때 최현석 셰프 한번 불러야겠다. 아, 그게라 친하면 형 언제 빠져요? 나 12월. 어? 12월. 12월 어디 가요? 지금 찾아보고 있어. 뭘 찾아? 갈 곳을. 아 여행. 어 여행을. 아 그런 건 안 되지. 뭘? 무슨 월드컵, 올림픽 이런 공식적인 것만 빠질 수 있지. 여행을 어떻게 빠져? 아 휴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휴가를 5년 동안 못 갔는데. 갈 사람도 없잖아. 아, 가족 여행. 또 가족. 또. 가족 찐 가족 여행. 또 시작이네 형. 물론 그때도 찐 가족이지만. 화장실 한번 다녀올까요? 혹시 모르니까. 뭐, 왜 이렇게 시크해? 스페셜 DJ 12월 때 최영석 셰프 한번 해야겠다. 그때 선욱이도 불러야겠다. 너무 좋다. 이렇게 다른 DJ 없이 이제 유일간의 텐을 근데 내가 그때 버렸네. 근데 그때까지 내가 할까? 아까부터 왜 그래? 오타니 불러달래. 12월이면 시즌 끝나니까 시즌 끝났으니까 야구 선수도 한번 초대해도 되겠다. 누군데? 김도영 선수나 김태견.
좌욱이 구좌욱? 구좌욱 한번 섭외할까? 아 이제 된 거네 그러면 DJ 해결. 근데 그때까지 내가 할까 모르겠네. 계속이. 여기도 뭐 이게 여기는 연봉 협상이 없는 거죠. 시즌 끝나고 그다음에 연봉 협상하려고 지금 약간 밀당하는 건데 아 연봉 협상이 없죠 여기는. 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최대치를 받는 거죠. 지금 내가 배텐에서 나 FA인 거지 지금 최대치 받는 거지. 유희관 수빈 하니까 뭐 정수빈 같다. 응? 유희관 수빈 하니까 정수빈 같아. 두산 어떻게 된 거야? 야구의 금지. 뭘 금지야 갑자기 또. 아 근데 오늘 재밌게 하더라 야구. 아 LG랑 KT? 2승 2패 됐어. 아까 그거 보니까 무슨 그 중전 안타인지 투수 사이로 빠지는데 그 유격수랑 이루수랑 부딪히던데. 네 맞아요. 서로 잡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끝났어. 근데 어차피 잡았어도 세이브였을 것 같아. 아니 오늘 LG 아니 LG래 LA랑 샌디에고도 재밌던데. 맞아요. 아, 샌디에고 이겼어요. 하루 종일 야구 봤네. 내일 만약에 다저스가 치면 떨어져요. 다저스. 오타니 시간 많이 남겠네. 어? 오타니 섭외? 어? 오타니 섭외? 라이더 화려하네. 전화 한번 해봐. 오. 배텐. 다이조브 됐을까? 오타니 유니폼 준비됐습니다. 어, 어 입은 거 봤어요. 어. 입고 하더만. 그때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그날? 아닌가? 예인이가? 그날인가? 그날인가? 그날은 아닌 거. 그 다음인 거 같은데. 여기 또 그 오타니 리오넨 파이터스 투어 다녀오고 어. 투어 가족 모시고. 아 어, 그건 아니지만. 아니야? 아, 리오넴에 있을 때? 아니, 얼마 전. 얼마 전? 오타니 성지순례. 와. 여행 많이 다니네. 지지난주랑 지난주. 피디님은 돈을 많이 받아? 그럼. 어. 아나운서도 훨씬 많이 받지. 아프면 들어가세요. 기침하지 마시고. 네,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망구 누나 기침 그런데 왜 망구 누나야? 설명하기도 할망구? 할망구는 아니야. 할망구는 갑자기 할망구 다 생각나가지고 네. 할... 그래 그냥 조망구 하면 이제 그렇게 가겠다 야 사람들이 아니, 할망구 아니야? 할망구는 나이 할망구.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고 할망구 아니다. 아, 또 정색한다. 자기 얘기만 하면 또 정색해요. 그러니까 이번 스토리 어...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집밥도 파인 다이닝처럼 먹었더니 놀라운 효과 열량 섭취량 줄면서 다이어트도 성공.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여행 스케치 집밥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집밥도 파인다이닝처럼 먹었더니 놀라운 효과 열량 섭취량 줄면서 다이어트도 성공이었습니다. 요즘 뭐 OTT에서 하는 예능 흑백요리사가 뭐 진짜 사람들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고요. 흑백요리사에서 등장한 말들도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뭐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할 때 이분하다 뜻은 이제 골고루 일정하게라는 뜻이고 이탈리아 요리하면서 등장하는 알덴테라는 말은 씹었을 때 단단함이 느껴지는 익힘 정도 그리고 텍스처는 씹었을 때 느낌 예, 음식의 질감 뭐 감각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겠죠. 예. 자 아무튼 파인다이닝이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최고급 요리를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 경험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 세심하게 준비된 요리, 또 우수한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SNS 올리기 딱 좋죠. 찍어가지고. 코스 요리로 나오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한 한두 시간 걸리고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는 게 특징인데 요즘 집에서도 파인다이닝 느낌으로 만들어 먹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느린 식사를 할 수 있고 포만감이 생겨서 열량 섭취도 줄고 결국 이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백종원 심사위원 그리고 안성재 셰프의 과몰입해서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무슨 맛인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파인다이닝 스타일로 드시면 다이어트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베텐의 마스코트 유희관 씨가 옵니다. 라디오 배법관 코너에서 일상생활 속 분쟁사연, 배법관, 유법관이 잘잘못을 따져드리니까 승패 판결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서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하는 분입니다. 연예계, 스포츠계, 문화계 모르는 게 없는 만능 척척박사 희관 위키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박사 네. 유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베텐 안 나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도 불러주는 곳이 많아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예예. 제가 또 유희관이 그 너튜브가 네네. 구독자가 20만 명이 돼가지고 팬미팅을 했었어요. 예. 아 그래서 정말 제가 살면서 팬미팅을 처음 했었는데 예. 이런 맛으로 팬미팅을 하나? 약간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스타가 된 것 같고. 야, 20만이면은 어떻게 그 정산되는 금액이 네. 야구선수 때보다 더 많은 건가요? 사실 이게 너튜브가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회수가 중요해요. 네. 근데 조회수는 뭐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하진 않지만 사실 야구 외적으로 또 다양하게 다른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뭐 너튜브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네. 그 팬미팅 때 남녀 성비를 무조건 5대5로 맞추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실현됐나요? 네. 5대5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팅 분위기 됐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뭐 10대부터 뭐 30대까지, 30대 후반까지 있어가지고 소개팅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정말 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그리고 지난번에 더잡 퀴즈쇼 녹음 때 정리인 씨가 희관 찬스 쓴다고 휴관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어떻게 정리인 씨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때 제가 촬영하고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전화 온 줄 몰랐고 아~ 그 뒤에 이제 예인이랑 통화를 했는데 네네.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얘기를 해서 뭐 내가 너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약간 이랬던 것 같고 전화할 여자 많다. 아니 전화할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핸드폰만 붙잡고 살아요. 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예.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했는데 전화했으면 제가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뉴욕 양키스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저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수염, 머리, 예. 두 발. 예. 지은이었으면 받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누가요? 사람 가려봤나요? 아니에요. 지은이었으면 이렇게. 아 거절. 거절. 네. 아 끊어버렸다. 네. 지금 도망갔잖아요 예은이가 베텐에서. 도망갔다기보다 보내드렸죠. 네. 아 보내드린 거예요. 예. 노래를 생각보다 진짜 못하더라고요. 네. 야 여심 페스티벌은 빠르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네. 여심 페스티벌? 아 아니야 아니야. 예은이랑은 친한 동생이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자 요즘이 딱 가을 야구 시즌입니다. 일단 두산 어떻게 된 겁니까? 두산이요? 예.
두산에 몸담으셨고 저도 82년 원년 두산 팬인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게요 좀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해명할 게 있나요? 예, 네. 뭐 두산 팬들이 두산 대변인 아니에요?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좋게 포장을 하자면 예. 야구라는 스포츠가 뭐 항상 이길 수만은 없고 네, 질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내년 예. 시즌에 또 좋은 성적으로 또 보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 가을 야구에서 시구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이러면은 올해 시구는 불가능해졌고 네네. 이렇게 되면 이런 비즈니스 계약이라는 게 뭐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뭔가 하기로 한 약속이라는 게 하염없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두산이 그것 때문에 가을 야구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시구 못하게 하려고. 네. 아 근데 내년에 네. 내년 시즌에 하면 되죠.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럼 그렇게 부탁을 제가 했는데 세 번이나 거절하셨잖아요. 거절한 건 아니고 네. 네. 세 번을 거절한 게 아니라 세 가지 날짜를 주셨는데 네. 네. 다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 세 번 거절은 아니죠. 한 번 거절인 거죠. 아, 세 번 거절은 거 날짜가 세 개니까. 아니 세 세 날 다 안 되는 날을 심지어 그럼 세 번 거절한 거죠. 아닙니다. 네네. 그건 세 번 거절이 아니죠. 아무튼 그럼 최강야구에서 시구를 꺼져주셔야겠네요. 최강야구요? 예. 그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두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뉴진스의 민지 씨가 또 시구하러 왔다. 아, 민지 씨가 두산 팬인 걸 몰랐네요. 야, 네. 진짜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없겠죠?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 그때 야구장 갔어요. 그날은 야구장 무조건 가서 네. 시구 지도를 하셨어야죠. 제가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지도를 해요? 예. 네. 민지보다 바쁜 성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어떻게 네. 잘 던지시더라고요. 김민지 씨는 잘 던지기도 하고. 또 그 하루 종일 그 경기를 직관하면서 오. 고통도 받으시고 사실 저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원래 이제 시구하시는 분들은 시구만 하고 가시고 아니면 오회 끝나고 가시는데 뉴진스 분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끝까지 야구를 보신다는 게 정말 찐 야구 팬이구나.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제 예인이가 시구할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시구를 가르쳤기 때문에 네네네. 연습을 시구하는 그날까지 제가 또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예. 네. 짤을 그날 많이 남기셨던데. 어떤 짤이요? 아, 김민지 씨가 거기 야구 보면서 네. 고통스러워하는 짤도. 아~ 예. 자, 아무튼 저는 내년에 꼭 할 수 있길 바라고요. 네, 예.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베텐 앞으로 온 유희관 관련 문자입니다. 1253님, 혹시 사람 좋아하는 유희관 씨도 선수 시절 더그아웃에서 뭔가 피하게 되는 옆자리가 있었나요? 더그아웃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죠? 지정석인가요? 더그아웃에서는 이제 편하게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고요. 예. 이제 피하게 되는 옆자리는 제가 못 던지고 내려왔을 때는 감독님보다 좀 먼 자리에 앉게 되죠. 아, 돌아가서. 근데 뭔가 잘 던지고 내려왔다. 예. 그러면 뭔가 감독님하고 가까운 자리. 나 칭찬해 줘라. 나 좀 좀 이뻐해 줘라. 더 환호해라. 예. 네, 이런 예. 식으로 좀 얼굴을 좀 보였던 것 같고 못 던지고 내려오면 좀 감독님 안 보이는 자리. 예, 네, 구석에 약간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진짜 못 던진 날은 더그아웃으로 들어올 때 너무 민망할 수 있잖아요. 민망할 수 있죠. 뭐 진짜 멘탈이 다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약간 구단에서 관리 차원에서 바로 그러면 귀가를 해라 이렇게 배려해주고 뭐 이런 그런 건 없나요? 없죠. 없죠. 아니,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하고 앉아가지고 더그아웃에서 그 아. 표정 관리하면서 카메라 계속 클로즈업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발 투수의 멘탈 보호 차원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경호원이 안내해가지고 가라 혼자. 아니 뭐 그럴 수는 없고 사실 본인이 못 던지고 내려와도 팀을 계속 응원해야 되고 팀의 승리를 또 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면 씌우는 건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면이요? 예, 왜냐하면 표정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또 표정 관리 못한 걸로 보명 같은 걸로 써가지고. 아. 예. 그럼 더 눈에 띄지 않을까요? 해본 얘기고요. 네. 예.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화나가지고 뭐 학창 시절 때부터 화나서 더그아웃에서 이제 분노를 막 그 표출하는 선수들 가끔 있잖아요. 네. 방망이를 막 부러뜨린다거나. 네네. 예. 그런 뭐 이렇게 분노 표출한 적 없습니까? 저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는데. 예. 그러면 다들 도망가나요? 네? 도망가나요? 도망가진 않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죠. 예.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또 최강야구에서 또 한번 또 글러브를 던졌거든요. 아 예. 네. 그 댓글이 그러더라고요. 글러브 던진 속도는 140이다. 아, 네. 공보다 더 빠르다. 네, 공보다 더 빠르게 글러브를 던진다고.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절 던진 물건이 더 빨랐다. 네.
3322님, 초등학생 아들이 야구를 하고 싶다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야구를 시켜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소질이 있다 없다는 어디서 어떻게 보이나요? 사실 아들이 야구를 하고 싶다면 뭐 잘하고 못하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야구를 하면서 뭔가 배울 것도 많을 것이고 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한다고 해서 안 시키면 커가면서 부모님 많이 원망할 것 같아요. 후회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또래보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아 남들보다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좀 야구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예. 이제 야구라는 스포츠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제 선후배 관계 그다음에 이렇게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규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예절 뭐 이런 것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요즘은 할 좀 체험하거나 테스트를 받거나 아니면 좀 즐겁게 실력과 관계없이 뭐 주말마다만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야구단들이 많이 있나요? 요즘 취미반이 많이 있죠. 그래요? 이게 레슨장을 보면은 선수반이 따로 있고 예. 취미반이 따로 있어요. 어. 취미반은 그냥 잠깐 운동하고 대회는 가끔 나가고 약간 그러면서 일단은 야구의 흥미, 재미를 느껴야지만 그쵸. 야구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교 끝나고 매일 주차장에서 야구를 했던 아이였는데 야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시켜달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축구 교실은 저도 많이 봤고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숫자를 양 팀이 줄여가지고 이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 야구는 이제 장비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공간도 확실히 많이 확보돼 있어야 되고 공이 멀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받아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수비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복잡해가지고 어디 이제 좀 많이 야구 교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목말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구 선수. 항상 벽에다 던지고. 어. 예. 무슨 그 야구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통키는 통키였네요. 통키요? 그 벽에 막 불꽃 마크가 새겨져 있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었어요? 거의 그 벽이 이제 성재존 이런 아, 느낌으로. 성재존. 예. 야구 하셨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아, 야구 좋아서. 엄청 동네 친구들이랑 많이 했습니다.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예. 제 인생이 바뀔 뻔했네요. 실력은 그렇게까지 따라오지 않았다. 아 글로 그렇게. 예. 하지만 좋아했다 정말. 공 던지고 받고 치고 이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겁죠. 언제부터 유관 씨는 야구를 시작하신 거죠? 저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5학년 말 때. 네. 재능을 늦게 발견한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이제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부모님도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 네,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1학년,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전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5학년 때 다시 저희 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손에는 야구부 모집 전단지가 있었고 유니폼을 입고 있는 친구 모습을 보면서 그걸 들고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시켜달라고. 예. 그럼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죠. 예. 제가 또 외아들이고 예. 이대 독자고 예. 집에 뭘 하길 원하셨죠? 아니 집에 운동했던 사람이 딱히 있었던 것 같다. 아니고 집안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서 뭐 안정적인 그냥 이렇게 회사를 다니길 원했는데 네네. 야구를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뭐 며칠 동안 밥 굶어가면서 울고불고 했더니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의외로 도련님이었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 압구정에서 태어났거든.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한 번도 힘들다?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예. 뭔가 부모님에게 믿음을 좀 드리고 싶었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또 잘 프로야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효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압구정 프린스 네. 유희관.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유희관 씨가 설명 좀 해주시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예,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로 기초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자영님 거 먼저 가볼까요? 친구는 제육볶음을 잘해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게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음식이 제육볶음 딱
하나예요. 다른 음식은 맛이 없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전문가급으로 잘하는 음식은 없지만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전부 먹을만하네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만들거든요. 둘 중 누가 더 요리를 잘하는 걸까요? 한 가지의 탁월한 친구, 맛있는 건 아니지만 뭐든 먹을만하게 하는 만드는 저. 네. 구자영님. 네. 뭔가 야구 선수 이름 같네요, 그죠? 그렇죠. 삼성의. 예. 구자욱. 네. 예. 아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예. 구자철. 구자철. 예. 예전에 구자훈이라고 또 야구 선수 있잖아요. 어, 어 어떻게 아세요? 아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요. 구자훈 선수. 예. 있습니다. 선수 이름입니다. 네. 예. 자 아무튼 그 제육볶음만 잘한다. 사실 이것만 잘해도 사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데 다른 음식은 정말 맛없다. 예. 하지만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전부 먹을만하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본인이 이 구자영 씨가 잘한다는 거죠? 네네. 이분이 흑백숙 요리사를 나갔어야 되네요. 한식, 그러니까. 일식, 중식, 양식 전부 다 먹을만한. 그러니까 이런 웬만한 미션 다 통과한대 그죠? 예. 자 어중간하게 좀 하는 정도로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을 하느냐 아니면 제육볶음을 웬만한 식당들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한다. 누가 더 요리를 잘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분이 더 잘한다고 보는데. 아 여러 가지를 할 줄 사실 알고. 먹을만한데 제육볶음을 아무리 잘해도 제육볶음만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먹을만한데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이분이 더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육볶음 근데 좋아 남자 소울푸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육볶음만 하루에 세 끼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아, 무조건 먹죠. 네. 예. 일주일 먹으라 그러면. 먹죠. 아, 그래요? 예. 1년. 먹죠. 그래요? 예. 그만 드세요. 쌈채소만. 뭐 자꾸 먹어? 쌈채소만 좀 준다면. 어? 쌈채소. 쌈채소? 예. 어, 그 와중에 또 몸은 생각하네요. 반찬 밸런스는 좀 맞춰줘야죠. 어. 제육볶음에 쌈채소랑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반찬. 그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국도. 저 이제 북어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너무 세트로 말씀드렸나요? 약간 김치 콩나물국, 약간 이런 거 좋아요. 네. 좋네요. 네. 계란 후라이 반숙으로 해서 따끈한 밥에 터져야 됩니다. 이 계란이. 김 싸가지고 제육볶음하고 딱 먹으면 맞다. 김을 까먹었네. 네. 네, 그런 너무 것들. 좋죠. 예 그리고 약간 이제. 또 돼지고기 비계가 좀 붙어 있는 그렇죠. 그런 돼지고기들이 맛있거든요. 그리고 반찬에 진미채 정도 있고 네네. 매콤하게. 어... 예. 아무튼 제육볶음을 정말 잘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자영님 약간 그 먹을만하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는 네. 그냥 요리해준 사람의 그 수고와 노력을 예. 가상해서 예.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뭐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네네네. 남편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와이프가 요리를 해주잖아요 정성스럽게 예. 맛없어도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맛있네 약간 그쵸. 이런 표현이다 예. 결혼해본 사람처럼 네? 리액션을 하는데 누가요? 유희관 씨. 맛있는데? 못하는 게 뭐야? 생존 리액션 잘하는데. 못하는 게 없어. 아무튼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 4대 천왕으로 요리를 할 줄 아는데 먹을만하네라는 소리 정도밖에 못 들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간 맞추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센스, 상차림 센스가 별로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약간 눈이 띵그레져야 되거든요. 와, 넌 이런 것도 하지. 어떻게 이것도 맛있냐. 보통 이 정도가 나와야 평균이거든요. 중식은 뭘 하시지, 이분이? 궁금하네. 뭐 짜장라면 같은 거 그냥 차려놓은 거 아니에요? 짜장면이요? 네. 짜장면. 그럼 짜장면은 면을 직접 해야 되잖아. 짜장라면. 아, 짜장라면. 네. 아우. 마파두부. 취두부. 그럼 일식은요? 일식? 네. 일식은 일식은 그럼 밥 위에 참치 통조림 회 참치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럼 초밥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유부초밥 뭐 유부초밥. 그런 정도 그래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어중간한 평가를 듣는 게 기본적인 기대치보다는 훨씬 아래쪽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잘하는 요리 있으세요? 전 없습니다. 아 요리를 아예 못하세요? 네. 오. 저는 뭐 전혀 예. 요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왜요? 아, 먹고 살려면? 아니, 그 뭐, 혼자 사시니까. 그럼 다 배달. 배달이 가장 깔끔하죠. 근데 요리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사실 여자친구나 나중에 결혼할 때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잖아요. 잘 먹으면 되죠. 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본인이.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리를 혼자 해줄 때도 있지. 아니 배달을 잘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외식을 하겠다. 그렇죠, 저래서 그렇죠. 파인 다이닝. 아니 그리고 파인 고기. 아 파인 고기. 파인 고기. 저는 고기는 잘 굽습니다. 아 고기는. 예, 고기를 제가 사다가 저는 진짜 생 고기를 그냥 구워서 쌈 채소에다가 해서 김치 조금 해가지고 그냥 먹거든요. 그게 저의 식사예요. 그게 맛있죠. 예. 네. 내가 고추 하나 딱 쌈장 찍어가지고 크, 아. 오이 고추 예 아삭한 하면서 아유 뭐야 어 좋네 어 그러면 어떤 분이 근데 이 둘 다 구속시키고 싶네요 아 왜요 이 사연 때문에 제가 배고파졌어요 아니 방금 햄버거 먹었다면서 무슨 배가 고파요 뭐 그런 거 다 얘기할 게 있어요 아니 옆에 밀크쉐이크가 버젓이 서 있는데 안 나오잖아 아 나오구나 어 갑자기 제육볶음 먹고 갑자기 구속을? 어. 아 제육볶음은 정말 누가 먼저 개발을 했을까요? 제육볶음. 이거는 근데 구속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요리를 더 잘하는 건지 저희가 판정을 내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 구속이죠. 아 못하는 사람은 네. 한 명은 갇히는 겁니다. 네. 한 명은. 네네네. 아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지? 자 저는. 저는 제육볶음만 잘하는 분이 약간 제가 더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백수죠. 구자영님. 구자영님 못한다. 예, 이분이 이제 전문가를 표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백수라고 네네. 불러봤는데 네네. 한, 일, 중, 양 다 한다. 굉장히 작은 육각형이거든요. 네네. 예. 이 두 분을 제가 아는 분한테 보내도 될까요? 누구한테? 이혜정 선생님한테. 아. 요리를 좀 배워가지고 둘 다 잘할 수 있게. 아, 기본기는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또 요리 가서 배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개인기 하려고 자꾸 빌드업 하면 구속합니다. 네, 네. 법정 구속합니다. 네. 예. 요즘 흑백 요리사 유행이기 때문에 네. 뭔가 자신만의 네. 예, 킥이 있어야 돼요. 킥? 예. 킥? 예, 킥. 킥? 예? 킥, 킥.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더 혼날까봐. 구속당할까봐. 해보세요, 해보세요. 킥 드럼 베이스. 킥 드럼 베이스. 킥 드럼 베이스. 아, 좀 지났는데. 네, 킥이라고 하길래. 예.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개인기가 살렸으니까. 둘 다 이혜정 선생님. 한테 보내요. 둘 다 이혜정 선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을 전부 할 줄 아는데 먹을 만하네.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보기엔 노인의 지점. 요리 실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개를 다 할 줄 알면? 그러니까 하는 법을 배운 거기만 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별로 안 맞는 느낌. 갑자기 제육볶음 먹고 싶네. 내일 그러니까. 제육볶음 먹어야겠다. 제육볶음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육볶음 혹시 잘하는지 알아요? 있어요. 어디요? 저기 그 양재동 쪽에. 양재동? 네, 그 게임 녹음하고 항상 가는 한밭집 같은데. 맛있겠다. 그런 데가 맛있는데 반찬 쫙 하고. 딱 그러면 계란 후라이 주고 콩나물. 맛집 많이 알죠. 콩나물 아니 많이 몰라. 되게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 요구르트 하나씩 줘. 그게 또 정이 깔끔하게. 먹방 하면 잘할 것 같아. 배성재 먹을 텐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광주 가가지고 오리탕 먹었는데. 어? 영미? 어, 영미. 영미! 영미! 영미, 영미! 영미! 진짜로? 거기 갔어요? 네. 아, 또. 아, 해태 원정할 때마다 먹었구나. 해태란 저 지금 시대가 언제, 기아로 바뀐 지가 언제 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어? 예. 왜 두산도 오비라 하지, 그냥? 오비라고 해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해태라 그래. 아, 거기 맛있죠. 저도 이제 기아 광주 경기 가면은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본점 아니면 상무? 본점 같은 것 같은데? 거기 내 사인 걸려있지 않나? 본점일 것 같은데? 이제 그... 거기 골목에 있는 거의 맛있어. 그 다음에 광주는 육전 맛있고
떡갈비. 송정, 송정 떡갈비. 떡갈비. 아. 기가 막히지. 거기 송정 떡갈비 집 가면은 그 먼저 국물? 어, 육수 국물 주. 광주 야유 맛 식도락 야유회를 가는 거 어때요? 기차 타고. 그렇지. 나 광주 KBS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 어 그쪽에서. KBS? 원래 KBS 있었어요? 거기서 많이 먹었지. 거기서 3개월 만에 15kg 쪘었다니까. 맛은 광주가 확실히 맛있어요 음식. 왜냐면 먹방을 계속 시켰어 거기서. 왜냐면 서울 아나운서 서울 출신 애가 와가지고 환장하고 먹으니까 어 그림이 괜찮은데 잘 먹는다고 계속 먹는 것만 시키는 거야. 뭐 리포터 그런 거였어요 아까? 그러니까 아나운서인데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발굴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건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아였으면 120kg 였겠대. 아, 근데 확실히 광주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주로 광주 시내에서 먹었다기보다는 전남 쪽으로 나가서 먹고 전남. 거기가 그림 방송 찍기 좋으니까. 이대호 부산인데 120만이. 부산도 맛있는 거 많죠. 먹을 거는 어디에나 많아요, 여러분. 돼지국밥, 밀면, 회. 부산 경기 가면 그 호텔 근처에 양곱창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온 야구 선수 10개 구단 야구 선수 사인 다 돼 있고. 거기 다 약간 야구 선수들 박물관처럼 해 놓은 데가 있어. 부산은 근데 돼지국밥 집이 뭐랄까 되게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평범하다 깨끗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어서 뭐가 이렇게 센 거지? 킥이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른 집을 가니까 또 거기는 입맛이 확 맞더라고. 같은 돼지국밥이어도 집마다 약간 특색이 맞잖아. 나 일주일 터보다 지금 먹는 거 먹는 얘기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부산은 햄버거죠. 부산은 햄버거요? 베스트 인 조선. 거기 그 호텔? 거기 오킴 스파. 호텔 누구랑 갔어요? 야, 혼자 갔지. 그 좋은 호텔 혼자 갔어요? 아니 햄버거 먹으러 간다니까. 딴 데서 묵고. 딴 데서 묵고? 아니 묵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묵다가. 햄버거? 갑자기 햄버거니까 햄버거 먹고 싶네. 햄버거 먹었잖아. 뭐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어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배법관 대표 베텔의 마스코트로 떠오르고 있는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 배법관의 승부 사연을 보내신 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모자만 50개님인데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요? 2부에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네, 유희관 씨가. 모자만 50개고 4개 네. 사연인가? 네. 여동생이 제 모자 빌렸으면 파운데이션이 모자 이모저기 묻어요. 에. 1차로 그게 짜증나고요. 본인 나름대로 닦아주겠다고 물티슈로 버벅 닦아주는데 천이 상할까봐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닦고 있는 모자 뺏어서 됐으니까 앞으로 빌릴 생각하지 말랬더니 뒤처리도 해주는데 왜 화를 내냐고 적반하장이네요. 이게 제가 까다로운 건가요? 당연히 동생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모초킹 성재형은 제 마음 이해하시죠? 네. 네. 아 정말 열받는데 여동생 이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연 들어오면은 그런 질문부터 남자들은 떠오르죠. 어떤 걸요? 여동생이 그래서 예쁘냐? 뭐 이런 얘기. 왜 소개받으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채팅창에 그런 머리 크기가 같은 거냐? 아니 이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죠. 원사이즈만 네. 있는 게 아닙니다. 모초킹이 뭐예요? 모초킹은 이제 제가 모자를 워낙 잘 골라가지고 네. 모자 초이스 킹이라는 별칭이 이제 공식적으로 붙었어요. 아~ 예. 오늘 잘 못 그런 것 같은데. 어, 저 지금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어~ 예. 저번에는 MLB, 오늘은 NBA. 어. 다음엔 NFL. 돌아가면서 쓰고 옵니다. 어, 예. 저는 약간 모자도 옷이랑 약간 색깔 맞는 걸 약간 맞추려고 하거든요. 어. 예.
검검검. 약간 깔맞춤이라고 하는. 어, 네. 검정색으로 깔맞춤했다. 네. 오늘 거의 깡이에요 지금. 비의 깡. 아니 라디오에서 왜 춤 빌드업을 해? 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 왜 라디오에서 몸개그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보는 라디오 해야겠어 이제. 저희만큼 보이는 라디오가 없습니다. 유익깡. 예. 네. 유익깡. 하여튼 깡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리고 좀 그 진행자가 시키면 해야지 본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그게 뭐예요? 어, 저도 스페셜 DJ이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요. 셀프로 내가 한다. 어,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돈 받는 것보다 더 일하는 유익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아무튼 저는 그 모초킹으로 꽤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예. 모자 한번 원하시면 골라드릴게요. 예. 제가 쓸게요, 그냥. 아니, 왜냐면 그, 정예인 씨가 그러더라고요. 네. 모자 너무 작은 거 쓰면 꼴뚜기 같이 보인다. 누가? 정예인 씨가. 어. 예. 저요? 아니, 아니. 아. 그냥. 그래서 아. 제가 적당한 모자를 골라드리겠습니다. 예. 저, 근데 모자 약간 좀 괜찮지 않아요? 그럼요. 어. 오비비어스 말고. 네. 오비비어스 말고 좀. 드산비어스인데. 예. 아직도 과거에 살고 계시네요. 아, 예, 그래도. 예. 예. 아, 근데 사실 이제 여동생이랑. 근데 오빠랑 사실 모자 스타일이 안 맞을 텐데. 약간 색깔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 저 오늘 저거 조 작가님이 쓰고 온 모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어, 나도 못 써. 예. 그러니까 약간 색깔 자체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고 그 문양도, 무늬도 약간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맞습니다. 예. 어, 이 모자를 잘 하시네. 그쵸. 저, 예. 나도 모초킹? 어, 어? 모초 프린스? 응? 모초 프린스. 네. 아, 아, 절대 본인이 킹이니까. 그렇죠.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명 있으면 없네. 그렇죠, 그렇죠. 아, 모초 프린스? 네. 어. 모초 세자 정도로. 여자분들이 하얀 모자 일단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하얀 모자. 분홍색 모자, 하늘색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분홍색. 쓰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보리색. 예. 그리고 쓰는 딱 떨어지는 그런 선명한 색을 굉장히 좀 꺼리는 편이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좀 화려한 모자를 많이 써요. 뭐 이렇게 가죽으로 된 모자라든지 해골 모양. 해골 모양 모자 제가 많이 쓰고 오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그거 지금은 해태네요. 네? 해태네요. 해태? 왜 해태 모자를 쓰고 왔어요? 아까 해태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출신, 오비 출신이. 해태 좋아하시는 해태 것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요? 어허, 사실 이거 파운데이션이 묻으면 잘 안 지워지지 않나요? 안 지워지죠. 네. 말아야 돼요. 네. 예. 근데 여동생이 모자를 빌렸었다는 건 약간 나름 그 오빠가 여자들이 질색하는 모자를 고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센스 있는 모자를 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이제 캐주얼하게 코디할 수 있는 모자를 고르시는 걸로 여동생이 인정한 것 같다. 예. 사실 뭐 오빠 옷을 빌려 입을 수는 없고. 그렇죠. 뭐 신발이 발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빌려 입을 수는 없고. 모자밖에 빌릴 게 없네요. 오빠 옷 입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약간 그 뭐랄까 크게 그냥 입는 스타일로 약간 오버핏으로 예. 어, 아, 그 몰라가지고 크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버핏 한글날이잖아요. 아, 한글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입는 거. 예, 예, 맞네. 아, 이렇게 저를 나락으로 또 네, 보내시네. 저희가 지금 한글날에 생록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세종대왕님이랑 그 탄신일이 같아요. 어, 진짜로? 예, 5월 15일. 5월 15일. 예. 와. 세종대왕이 좋아요, 신사임당이 좋아요. 예? 무슨 소리예요? 아, 그냥 물어봤어요. 아, 그 액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돈 액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겁니까? 그냥 어, 돈 액수로... 어느 분을 더 존경하나? 어, 세종대왕님을 네. 존경하죠. 어, 예. 역시 한글날이니까. 예. 네. 저 형은 돈에 미쳤기 때문에 신사임당일 거다라고 지금. 액수는 좀 차이 나죠. 네. 액수는 좀이라뇨. 많이 차이 나죠. 네. 오종대왕 이퀄 신사임당이죠. 네. 네. 자. 사실 저는 이제 모자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써가지고 직업이 또 야구선수라서 예. 모자 쓰는 직업이잖아요. 아, 근데 모자 이게 많이 쓰면 여기 땀나고 그러면 여기 소금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모자를 자주 갈아줘요. 뭐, 야구선수는 진짜 소금기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무더운 여름에도 진짜 막 한 3, 4시간을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쓰고 계속 수비하고 뛰고 이러니까. 제가 직업을 잘못 골랐어요. 모자 쓰는 직업을 하면 안 됐었는데. 가뜩이나 집안이 예, 예.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게 모자 쓰고 땀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모자를 정말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야구 선수들 못지않게 땀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처럼. 아 그래도 날 때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군대도 갔다 왔고. 네. 근데 모자와 그것과 아주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아니야, 아니야. 있어.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요? 땀 났을 때 모자 쓰는 게 가장 안 좋대요. 네. 좋진 않겠죠.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재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모자가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 뭐 이분처럼 묻거나 더러워지면은 안 쓰는 칫솔이 집에 꼭 하나씩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걸로 이렇게 비누 묻혀가지고 쓱쓱 빨았던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네요. 그렇죠. 네. 파운데이션 묻은 거는 뭐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묻은 채로 모자를 또 쓰시면 남자분들한테는 안 좋으니까. 네. 예. 이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모자만 50개인 거 보면은 일관 씨는 몇 개예요? 저도 한 50개 넘을 것 같은데. 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골프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쓰고 다니는 모자도 많고, 근데 이제 골프 칠 때도 쓰는 모자들도 많아서. 막 야구 다른 팀 약간 트레이드나 이적 생각하면서 막 구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적 하자마자 바로 쓰려고? 예? 아니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뭐 야구할 때 또 썼던 모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자 많아요 집에 되게. 오. 네. 드래프트 때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가끔 이제 드래프트 약간 미국식 스포츠들은 드래프트 데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딱 누구를 지명하면 그 사람 유니폼이 바로 나와요. 모자도 바로 사이즈 맞는 걸로 나오고. 왜 윗번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놓죠. 본인들이 먼저 뽑을 수가 있으니까. 네. 요즘에 KBO 이제 신인 드래프트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마킹하는 기계를 들고 가서 하나이글스가 굉장히 또 요즘 이번에 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찍어서 예. 선수한테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럴 때 야구 선수가 드래프트 된 다음에 나올 때 모자를 이렇게 줄 때 모자 막 이렇게 사이즈를 네. 안 맞으면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받아서 뚝뚝뚝 나한테 맞게 조절해서 쓰고 이런 거 아닌 거 보면 네. 모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미리 씌워봤던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사이즈를 챙겨가는 거죠. 딱 보고 이제. 근데 그 순간 뭐 어떻게 너 60호야? 58호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다 모자가 이게 찍찍으로 돼 있어서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해태 지명 대비해서 사놓은 모자 아니죠? 누가요? 그 모자. 아 절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여동생 구속입니까? 여동생이요? 이쁜가요? 일단 오빠를 구속시켜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왜요? 그냥. 아 혹시 모르니까. 네. 동생 이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동생은 무죄. 오빠는 유죄입니다. 그렇지. 동생이 또 이쁘면 오빠 모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여자 청취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김치의 대가님, 김치의 대가님. 한글날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뭐라고 하더니? 저는 김치 보고 의대가라는 줄 알았어요. 아, 네, 김치의대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김치의 대가님. 각 요리에 잘 맞는 김치가 있잖아요. 두 분은 짜파게땡 맞춤 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파김치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는 무조건 총각김치가 맞대요. 누구 말이 맞는지 골라주세요. 김치 의대가. 네. 약간 좀 한 끗 차이인데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의의가 있는 거는 사실 띄어쓰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 김치야 의대가라. 예. 짜장라면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네. 사실 그냥 짜장면보다 이게 더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이게 이 맛이 더 좋아요. 저도. 저는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짜장면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외식하면 짜장면 먹는 세대잖아요. 네. 뭐 그럴 때도 저희 아버지가 막 그 지하철 타고 한 시간 가가지고 원조 무슨 짜장면집. 그래서 그 주인 할머니랑 중국말로 막 얘기해요. 쉐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가 원조 중에 원조다. 거기 그럼 인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이나 타워? 아니에요. 여기 그 어디지? 그 소공동 뭐 이런데. 소공동. 종로 이쪽. 네, 그쪽까지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그 가리봉동에도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종로 일대에서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중국집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중국 분이 하셨던 거죠. 화교 같은 분이. 이렇게 수타로 하면서.
그런 그건 못 보긴 했는데 네. 그냥 뭐 저는 근데 짜장면보다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리 뭐, 탕수육, 뭐 좋아하세요? 탕수육이나 탕수육 군만두나 뭐 이런 거 왜 안 나오고 짜장면만 띡 주고 막 이러면 이제 좀 불쾌하고 군만두는 요리를 시켜야 나오죠. 네? 짜장면 시켰는데 어떻게 군만두를 줘요? 네? 네. 그러니까 요리를 요리에다가 군만두도 같이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실 저는 파김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김치인데 먹을 줄 아네요. 예, 총각김치는 사실 집에 또 찬밥이나 예. 그 데워 먹는 밥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이 그 즉석밥. 아, 즉석밥. 그게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짜파기 그 짜장라면을 먹으면은 남잖아요. 짜장 짜장이라든지 아, 그 건더기 스프 예, 예. 그게 맛있거든요. 고기 약간 그 다진 고기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밥 비벼서 마지막에 총각김치랑 먹어야죠. 야 네. 파김치는 본식이고. 네. 약간 면이랑 먹고. 예. 밥이랑은 짜장 밥으로 해서 총각김치랑. 기가 막히다. 그러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야. 저는 그 사실 최고봉은 오이소박이라고 봅니다. 오이소박이. 예. 짜장과 오이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왜? 그래서 오이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거기 봉지에도 겉면에 그려져 있잖아요. 사진에 있지 않습니까? 오이가 약간 고명처럼 올려져 있는 게.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예. 있는 게. 오이의 그 시원함, 깨끗함과 이 짜장라면은 아주 좋은 조화인데 그걸 오이 소박이로 해버리면은 환상적이죠. 맛있겠다. 예. 시원하니. 하지만 오이 소박이가 지금 선택지 없기 때문에. 예. 네. 거기 그 라면에 써 있지 않아요? 기호에 맞게 알아 넣어서 그렇죠. 먹으라고. 네. 저는 파김치. 파김치. 예. 네. 파김치 좋죠. 예. 네. 파김치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짜장 네. 짜장라면이 갓김치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와, 이 갓김치 잘 드시네. 예. 네. 갓김치랑 먹어도 네. 진짜 맛있고. 역시 두산 출신들이 좀 이렇게 그 잘 먹죠. 아, 네. 그래서 약간 먹산이라는. 먹산이죠. 네, 두산 팬들도 네. 약간. 네. 저도 팬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완전 네. 먹산이에요. 네. 약간 짜, 이, 사실 짜장라면은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리고 불 조절. 아, 불 조절까지?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또 몰랐는데요. 이게 너무 센 물로 하죠? 네. 아, 처음에 끓일 때는 센 불로 해야 돼요. 물을 부리고 나 버릴 때 다 버리면 안 돼요. 물을 좀 잔잔하게 남겨놓고 약한 불로 약간 졸이면서 해야지 네. 그래야 윤기 나고 마지막에 그 올리브유 그거 뿌려주면 약간 네, 윤기가 나죠. 아, 그 거기 들어있는 거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아, 그 기름. 아. 근데 마지막에 약간 좀 고춧가루도 살살 톡톡톡톡 뿌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 고춧가루는 필수죠, 사실. 네. 예. 아, 진짜 배고프네. 그 기름이 올리브유가 아니라 뭐였지? 그 네? 무슨 유인데? 까놀라유? 까놀라유는 아닌 것 같고요. 희관유? 올리브 맞다네요. MCU? 근데 그 기름이 저 네. 항상 열받습니다. 네. 뜯을 때 손에 꼭 묻어요. 아, 묻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묻을 것만큼 뜯어서 짜면 또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다가 누르면 푹 터지고 손에 묻어서 찢으면 손에 쫙. 그런 경우 많죠. 그때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손에 묻은 거. 쪽이에요? 쪽이에요? 철사장 안 하고 철사장? 철사장 안 하고? 바로 이러고. 아, 그걸로. 왜 그러냐면 좀 늦게 할 텐데. 손 씻으러 가는 사이 풀어요. 아, 그렇죠. 면이. 그러니까 풀면 안 돼요, 면이. 맞아요. 네. 그래서 소리 더럽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네. 철사장 쪽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예. 뿌리면 안 돼, 뿌리면 안 돼. 어떻게 그러면 이거 그 친구 구속할까요? 네? 총각김치 구속? 아, 총각김치도 맛있는데. 맛있는데 네. 약간 그 짜장라면 완벽하게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총각김치는 좀 크지 않습니까? 한 입에 같이 넣기에. 네. 그래서 총각김치를 반으로 썰면 약간의 그 무 부분에서 알타리 무 쪽에서 쓴 맛이 약간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총각김치는 그리고 뭔가 그냥 라면에 밥 말아 먹어서 밥 말아서 먹을 때 그렇죠. 그냥 뭔가 국밥 먹을 때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예. 면에는 파김치가 그렇죠. 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네.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네. 총각김치 텍스처가 좀 세다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친구 총각김치 구속. 네. 자, 유희관 투다리님 거. 이건 뭐예요? 소개해 주시죠. 아이디가?
다리가 두 개다라는 뜻인 어? 양다리? 예? 양다리 지금 재보온 건가요? 두 다리. 예? 꼬치친 말하는 거 아니야? 양다리 재보았나 보네. 아예 무슨 소리예요? 네. 유이간 두 다리. 다리가 두 개지요. 친구랑 택시를 같이 타고 가다 제가 먼저 내렸고요. 친구는 10분 정도 더 가서 내렸습니다. 하필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평소보다 요금이 더 나왔고요. 친구가 정확히 택시비를 반 나눈 돈을 달라고 하던데 솔직히 10분이나 더 간 친구가 돈을 더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누구 말이 맞나요?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맞을지도 판결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약간 좀 아쉬우면서도 좀 심각한 네, 심각한 사연이 왔어요. 돈 문제는 사실 액수와 관계없이 빈정상할 수도 있고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남자라는 채팅이 쏟아지고 있고요. 키로수로 나누면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둘 다 구속하자 너무 짜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0분이면 친구가 더 내는 게 일단 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더 갔으니까. 예, 예. 그 친구 아닌 분은 본인 내린 데에 요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게 있지 않아요? 그 택시도 이제 N분의 1 아니 그 모르는 사람끼리도 합승하면은 거기서부터 뭐 이게 금액이 또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어, 저 합승을 해본 적이 저도 합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합승 저 80년대 해봤거든요. 네? 80년대. 80년대. 예. 심지어 3명 합승까지 겪어봤어요. 네, 사실 요즘에 시대가 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길에 가서 택시를 부르고 타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휴대폰으로 예약을 해서 타거나 불러서 탈 수 있으니까 네. 합승을 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여의도를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늦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네. 애 데리고 또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뭐 이게 귀찮으셨는지 큰맘 먹고 택시를 탔는데 가는데 택시가 또 누굴 태워요.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여야 돼요? 합승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거의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지 이게? 모르는 사람이 타고 가니까. 그러고 가다가 합승 또 할게요. 이러면서 제 옆에 또 아저씨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총 4명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 저,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 이렇게 타고 3명 합승, 3번 합승을 하고 3팀이죠, 3팀. 그러니까. 와,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들었던 게 이거 그럼 돈을 어떻게 받는 미터기는 나왔는데 그럼 세 팀한테 다 저 미터기 돈을 받는 건지 오 그러니까 궁금하네. 합승하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또 밤에 또 타면은 그 붙잖아요. 할증. 예. 그때 되면은 뭔가 느낌이 좀 그런가? 말이 더 빠르게 달리는 느낌? 말이 빠르게 다르면서 금액이 더 빨리 올라가는 느낌? 새벽에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가 말이 발이 안 보인다. 약간 그냥 평상시에는 네. 말이 이렇게 걷는다면 할증 붙으면 말이 더 빨리 걷는 그 금액이 빡빡 올라가. 새벽에 적토마가 돼요. 약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 만화에 나오는 그 동그라미로 표시된 발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폭주마. 그리고 요즘에는 합승을 잘 안 하니까. 그 택시도 요즘에 앞자리에 이렇게 의자를 접어놓더라고요. 조수석은. 아, 왜 그런 합승을 블랙만타네. 네? 블랙만타네. 야, 압구정 프린스. 합승할 일이 많이 없고 사실 택시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뭔가 그 술 취해서 뭔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안전상 이유로 앞자리 조수석은 요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합승 그리고 지금 이제는 불법이고요. 예. 제가 아마 합승 당했을 땐 그때도 불법이었을 겁니다. 82년 이후로 프로야구 출범 이후로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부터 택시 타고 다녔으면 집안이. 그러니까 급해서. 아 급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의도에 가려면 지하철 타고 저기 봉천역인가 거기 가서 또 버스를 타고 여의도 갈아타고 가야 됐었어요. 환승도 없던 환승 요금 할인도 없던 시절. 택시 탈 때 진짜 막 그 어머니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택시를 안 타는데 내가 이 돈이 깨지면서 택시를 타지 이 표정이 있었어요. 불편하죠. 네. 또 태우면서 또 금액 올라갈 거 아니야. 정차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굳이 이거를 돈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친구는 내가 10분 더 갔다라는 생각 없이 택시비를 반 나눈 돈을 달라고 한 건데 본인은 10분 더 간 친구가 좀 더 내야 되는 건데
10분이면 얼마 정도 더 추가될까요? 10분? 3천원? 4천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3, 4천원? 10분인데 미친 듯이 간선도를 달렸으면 좀 더 추가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저는 10분 더 간 친구가 돈을 더 내야 된다고 보는데. 아, 깔끔하게? 더 멀리 갔으니까. 네, 깔끔하게. 네. 야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네, 새벽에. 네, 말이 빨리 달리는 그 시간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초조했을 수도 있고. 이것은 그러면 친구를 구속시키는 걸로. 친구를? 예. 알겠습니다. 소탐 대실. 조금 어떻게 친구한테 떠넘기려다가 구속됩니다. 친구 맞나요? 친구 맞는? 그러니까요. 약간 비즈니스 관계 같은데. 원래 대부분 근데 타기 전에 이렇게 누가 말하지 않나? 택시비 낸다 그러고 어디까지가? 그럼 가다 내가 내려줄게 약간 이러지 않나? 내려줄게 하면 내려줄게 한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둘이서 뭐 예를 들어서 홍대 어디서 이제 작업을 좀 하면서 헌팅포차 같은 데서 실패하고 뭔가 그 패배감에 젖어서 집에 가는 길에 그러면 돈만 많이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좀 아끼고 싶지 않을까요? 감정의 골도 생겼을 것 같고. 배디는 너 때문에 가끔 보면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너 때문에 실패했어라는 식으로 나는 오늘 괜찮았는데 아 네가 옆에 있어서 이랬어를 서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자 친구 구속시키겠습니다. 친구 구속. 네. 자 그럼 광고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여기? 한겨울에도 여기는 더워. 저번에 시원했. 이렇게 더운데 둘 다 기침하고 있냐? 망고 누나 죽지 마. 유유유. 망고 누나 오래 살아. 망고 누나 장수하자. 뒷방송은 골대녀 한일전이랑 겹치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둘 다 켜놓으면 되잖아. 네? 궁금하다. 결과 궁금하지. 아니요 볼래요. 스포하지 마세요. 안 해. 스포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때 여기서. 누가? 화성 PD가? 그렇게 다 알아. 화성 PD 드럼 치는데. 맞아, 맞아. 드럼? 킥? 드럼? 내가 꺼낸 말도 아닌데 본인이 꺼내놓고 갑자기. 킥, 드럼, 베이스. 자 배송제 10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오늘 유희관 씨와 함께했고요. 선물 기초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 주에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예.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배탄 포에버. 배탄 포에버? 배탄 포에버. 약간 흘러나가는데? 아, 네. 예. 사랑이 식었나? 멘트가 안 긁히는데? 아, 배텐 포에버. 예. 네. 자, 오늘 끝곡은 크라잉넛의 말달리자입니다. 야, 안 꿈꾸세요. 더 잠궈야 돼. 최백호 선생님 멋있는 것 같아요. 저번 최강여고 롯데 경기할 때 예고편에 최백호 선생님 노래 나왔거든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부산에 가면 약간 끊어. 이것도 빌드업이야.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최백호 선생님 끌어들여? 어디 계시지? 뒤에. 저쪽에 계시나? 진짜 낭만 있으신 것 같아.
낭만의 자유. 핑크색 케이스 뭐야? 이거? 이거 서린 누나가 사준 거야. 뭐는 서린? 차서린. 아, 차서린. 응. 우리 그 모임이 있거든. 파인애플이라고. 내 머리 때문에. 거기 시은이랑 효진초이랑 서린 셋이 친하더라고. 차서린이 누나라니. 그립토. 20만 구독자 팬미팅 그 굿즈로 줬어. 파인다이닝 모임인 줄 알았대. 듣고 파인애플 모임. 파인다이닝 모임 하면은 돈이 좀 뭐 학병 요리사 나오는데는 예약이 아예 불 뭐 내후년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응? 어? 유기관 인맥으로? 네? 유기관 인맥으로? 한 2년 뒤에 같이 가죠. 백다방 가면 되겠다. 2년 뒤에는 거기 나온 분들 모실 수도 있겠지? 지금은 여러분 2026년쯤 월드컵 할 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색 셰프님 전화할 수 있는 데 전화는 하지만 안 나오시지 않을까요? 아, 내가 부탁하면 나오시지. 백종원 선생님? 응? 전화해봐. 하지마 하지마. 응? 하지마. 선우기한테 하려고 그랬어. 그건 좋지. 어떠? 오프닝부터 갈게요. 19일 토요일입니다. 숙보. 밥값도 비싼데 이 자리는 무슨 전국 노래방 25% 사라졌다. 나는 떠요.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들었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 밥값도 비싼데 이 차는 무슨 전국 노래방 25%가 사라졌다 였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두 달도 안 남았고요. 아, 두 달은 남았구나. 네, 두 달하고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에 이제 송년회다 뭐다 모임이 많은데요. 예전엔 이런 모임하고 2차, 3차 꼭 노래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회식 문화는 줄어들고 혼밥, 혼술, 노래방도 혼코노 문화가 확 늘었고 이제 다시 회식이 생기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노래방까지 가는 2차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 밥값, 술값도 굉장한 부담이죠. 근데 무슨 노래방까지 가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방의 25%가 폐업을 했다고 하네요. 뭐 저는 원래 노래방을 잘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쉽진 않습니다만 베텐에 이제 공식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또 유희관 씨 같이 가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슬슬 회식 계절, 송년회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달에 두 번 베텐에 놀러오는 유희관 씨와 여러분의 소소한 분쟁 사연에 승패 판결을 내려주는 코너 라디오 배법관을 하겠습니다. 잘잘못 따지고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0.1g의 잘못도 디테일하게 따져서 구속시키든지 훈방시키든지 화해시키든지 해드리니까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줄이? 응? 스트리트 파이터야? 스트리트 파이터 아니야?
아 스트리밍 파이터. 그 또 아 일주 워터가 줬어? 똑같이 했네. 어 그 디자인 똑같이 했지. 코너 시작할게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하는 분입니다. 얼굴도 유니크하지만 몸매는 더 유니크한 남자, 최강 몸짱,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자마자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네? 예. 네. 유희관 씨는 얼굴이냐, 몸매냐 하면, 몸매가 더 1순위다? 누가요? 제가? 예. 얼굴이랑 몸매. 얼굴을 중에? 봐요, 몸매를 봐요? 아, 저요? 예. 상대방을 볼 때? 예. 솔직하게? 저는 몸매인 것 같아요. 예. 왜요? 네? 왜요? 제가 갖지 못한 몸을 약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노력하셔서 일구셨나? 아, 난 얼굴이 괜찮기 때문에 네. 상대는 몸매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네네. 뭐 얼굴 몸매 뭐 보세요? 저요? 네. 저는 얼굴. 얼굴. 예. 얼굴이 이쁘신데 약간 좀. 아니요, 저는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예. 심상을. 어? 심상은 아니고 네. 예. 마음가짐을 본다. 아하. 예. 네. 자, 8080님, 배영과 히파니 형 두 분 몸매 중에 누가 더 좋나요? 서로의 몸평 부탁드려요. 평가할 게 있나요? 네? 뭐 이런 몹쓸 평가를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저보다는 배디가 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선출인데, 그래도. 네? 선출인데, 아유, 그게 근데 제가. 아나운서 출신인데도 이 정도면 진짜 몸이 진짜 좋으신 거죠. 키도 훤칠하시고. 네. 다시 태어나면 전 이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야, 씨름 선출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질 몸들 비교를 왜 하냐고. 네. 뚱보와 뚱뚱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실 네. 저희 몸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예. 뭐 이렇게 몸 관리 예를 들어서 바프를 내가 한번 찍어보겠다. 바프요? 이런 목표를 정해본 적 없습니까 혹시? 없어요.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콘텐츠로. 아, 근데 힘들 것 같아요. 공약. 공약. 30만 돌파하면 제가 바프 찍겠습니다. 그럼 50만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프하는 거. 그 의지와 노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예.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제가 선수 때 몸을 만들었겠죠. 또. 네. 하여튼 선수 때는 또 이제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유연성이 또 중요한 것이 야구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뭐, 바디 프로필은 몰라도 그 약간 다이어트 그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연락이 온 적 있어요. 아, 제이가? 네네. 어. 네. 그러면 그 그래도 솔찬히 챙겨주면서. 네네. 네. 모델 제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어. 근데 그 기간을 넘어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서 아. 살찌면 또 위약금을 내야 된대요. 아, 계약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여기까지 뺐다고 해서 그때부터 먹으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 몇 킬로까지 거기서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 먹으면은 진짜 5kg까지는 뺄 수 있다. 5kg요? 네. 5kg는 너무 적잖아요. 예? 다이어트 회사에서 광고하는데 5kg 뺐다고 누가 광고를 해요? 보통 25kg 뺐다 광고하고. 아니. 15kg 뺐다 광고 이래요. 5kg 정도는 뺄 수 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 10kg 이상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5kg는 광고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회사한테 한 쓰러진다고 저 그러던데. 그리고 위약금 물을 것 같다고. 아. 어. 예. 네. 아니 그 한번 그런 업체 말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연예인 아닙니까? 어. 은퇴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살을 몇 킬로 빼자.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요? 아 살 몇 킬로 빼자. 둘 다 달라진 약간. 어 해볼까요? 어. 약간 그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서도 약간 그 살 빼는 그거 있었잖아요. 콘텐츠 프로그램이. 네. 뭐였죠? 이승민. 어, 헬스. 불가능 없다! 약간 이러면서 살 뺐던 거 있었어요. 헬스보인가? 아, 헬스보이. 네. 이승윤 씨가 한 거. 네. 네. 그거를 할래요? 아니면 최단 시간 만에 몇 킬로를 더 쪄올까? 이거를 해볼까?
반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바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유희관 씨는 어떻게 보면 바프를 찍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바프 찍으면 멋있을 것 같아. 키가 헌칠하셔가지고. 제가 바프 찍었다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제가 찍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 유희관이 찍으면 난리 나죠. 왜요? 왜냐면 그 전에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궁둥이들. 그리고. 궁둥이들? 궁둥이 짤들. 그. 어. 반창고들? 그런 유희관이 이렇게 됐다. 아, 이 얘기하는데 왜 바닐라 쉐이크를 빨아먹고 있어? 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전 스트레스 받으면 먹거든요. 아무튼 웰시코기 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이렇게 거의 로보컵이 됐다. 이러면 엄청난 그 현금 제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은지. 그건 인싸라서 그런 거고. 아? 저처럼 약간 아싸 생활을 하면은 됩니다. 네. 아싸 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예요? 인싸 생활 했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예. 볼 때마다 샐러드만 먹고 있는데 왜 살이 찌는 거냐? 밥 먹으러 같이 나가지도 않는데 왜 찌는 거냐? 어. 혼자 뭔 짓을 하는 거냐? 샐러드를 요만큼씩 먹어야죠. 샐러드도 이만큼 먹으면 살쪄요. 샐러드를 이렇게 먹거든요. 아, 거의 뭐 코끼리처럼 먹는다고. 맞아요. 네. 네. 육식 코끼리 느낌으로. 네. 네. 자, 아무튼 생각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식해야죠. 예. 자, 1361님. 아침에 차 한 대가 문 열고 천천히 지나가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희관이 형이었어요. 멀리서 봐서 봐도 머리가 너무 유희관이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어디서 문을 열고 지나갔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문을 열고 지나갔다고요? 운전 안 하세요? 운전 뭐 하죠. 평상시에 스케줄 없을 때는 제가 하죠. 어, 오픈카? 네? 오픈카? 아니요, 아니요, 오픈카 아닌데요. 네. 오픈카에 유희관 선수가 머리를 휘날리며 달린다? 멋있을 것 같은데? 삽 가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휘날려가지고. 그걸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 오픈카로 세우는 머리 아니었어요? 어, 오늘 좀 맵네요? 네? 아, 멘트가? 아, 뭘 배워요? 어, 거의 뭐 멘트가 말 안 돼, 지금. 아니요, 아니요. 어, 여자랑 있었나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누가요? 채팅창에? 아니,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차를 열고 지나가거나 멀리 100m, 200m에서 봐도 유희관은 유희관이라고 알아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헤어스타일이나 예, 예. 몸매 이런 것들이 어. 저를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시그니처에서. 어. 근데 네. 진짜 좀 궁금한 게 차를 지금 이제 연예인이니까 네. 그 하이리무진 네. 그런 거 타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개인 차량을 탈 때는 네. 머리 때문에 네. 오픈카나 아니면 이제 그 선루프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를 세운다고 해도 자동차들이 그렇게 이게 아, 그래요? 낮지가 않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요? 2층 버스를 하나 사라 그러지? 컨버터블이나 아, 뭐 이런 쪽. 네. 아, 알겠습니다. 가끔 달 때는 있어요. 그렇죠. 네. 안 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방지턱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아 머리 망가지고. 아, 네. 머리 망가지고. 아프면 예. 들어가시라고요. 네. 머리 계속 기침하지 말고 잔디 인형처럼 머리가 갈라지고 네. 네. 방지턱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아, 왜 달더라. 아, 마리오처럼 등점 먹는 거야? 띵띵 어, 그 소리 낸 거 조유리 씨가 알려준 방법 뭐였어요? 조유리? 조유리 씨 몰라요. 응? 잘 안 되네. 어? 슈퍼맨 학교 갈 때 좋잖아요. 등장곡으로. 어. 애들 초등학교들. 그렇죠. 네. 등교 등교 등교. 등교 등교 등교. 네. 네. 어 조희영 희조님. 땡튜브 유희관 희우 보다 보니까 박용택 선수랑 당연하지 게임을 할 때 네가 좋아했던 아나운서가 너랑은 키스를 절대로 못해서 못 사귄다고 들은 거 알지? 라면서 공격하던데 이 말 진실인가요? 좋아했던 아나운서 누군가요? 아, 센 거 같다. 이거는 그냥 당연하지니까 예. 영태경 형이 한 얘기시죠. 표정이 이거는 제가 이게 웃으면 또 지는 거였어요, 게임이.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박용택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예. 이건 그냥 거의 기자 리포트예요. 어... 예, 이건 그냥 진정성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표정이거든요. 아니야. 예. 저를 이제 빨리 지게 하려고 일부러 공격하신 거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이거는 뭔가 알고 있는 건데.
좋아했던 아나운서가 많으시잖아요. 네? 왜 다리를 왜 이렇게 떨어요? 제가 뭘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왜 이렇게 다리를 갑자기 아닙니다. 불안해요? 왜 이렇게 다리를 여기 밑에 지금? 아니 혈액 순환이 좋대요 이게. 나 지금 월미도 온 줄 알았어. 아 이게 혈액 순환이 좋대요. 기성팡팡이요? 왜 이렇게 다리를 예. 둘둘둘 떨어요? 아닙니다. 저는 싫어했던 아나운서가 더 많죠. 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아니 그냥 한 명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니셜만 이니셜. 예? 이니셜. 이니셜? 예. 앞에 앞에만. 앞에 다 플레임 말고 앞에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튼 왜요? 예. 아니 근데 뭐. J? L? 누구야? J? L? J? 아닙니다. 아무튼 누굽니까?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거 정예인이 했던 말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넘어갑니다. 네. 예, 예. 뭘 넘어가요? 없는데. 네.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유희관 씨가 설명 좀 해주시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네.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저 댓글 맞아요? 뭐가요? 아니에요. 이런 표정 처음 보는데? 어? 가요 그러면? 네? 가요? 당황하신 거 같은데.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아, 이거 저거 맞아요 진짜? 어디에요? 댓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어디에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회사 맞잖아요 형. 아. 아 그렇게 하죠. 아 뭐 그런 예. 거. 그런 거. 뭐 다 죽자 그냥. 그런 거 다 죽죠. 어? 예. 아. 다 죽자 그냥? 자, 정다윤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잠시만요. 저는 남친이랑 헤어지면 좋게 헤어졌어도 번호도 차단하고 SNS도 언팔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 있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전 남친 SNS에 좋아요도 누릅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꽉 막힌 건가요? 두 분은 누구 의견에 동의하세요? 오호, 이게 어떻게 번호는 차단한 스타일입니까? 번호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번호는 있고 사실 뭐 연락 올 일이 없잖아요. 저도 연락할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이름을 바꾸죠, 사실. 이름을 바꾼다. 왜 바꾸죠? 왜 그러냐면 사귈 때는 예. 애칭으로 해놓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 이름으로 돌려놓는다. 네, 원래 아니면 이름. 아예 이상한 엉뚱한 이름으로 돌려놓는다. 아니 원래 이름으로 돌려. 박용택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원래 이름으로 돌려놓죠. 원래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저 같은 분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리고 뭐 언팔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언팔하기 전에 이미 언팔 당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갑자기 비공개로 돼 있고 막. 애칭 뭘로 해놨습니까? 예? 보통 어떤. 어떤 왜 이렇게 날카롭지? 아, 날카로운 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쪽으로 간다. 유형들 있잖아요. 에? 동물 쪽으로 간다. 아니면 캐릭터 쪽으로 간다. 아니면 뭐 이제 이상한 음식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 있고. 동물은 안 한 것 같고. 약간 이름 비슷한 거 해놓거나. 아니 뭐 행동이나 뭐 성향에 맞춰서. 네. 행동이나 성향에 맞춰서. 네. 오호. 네. 매동? 매동? 매력 덩어리? 아. 매동? 네. 오. 네. 매동? 여자친구가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요? 내가 덩이야? 매동. 매동? 매동이 아니라. 오. 매주 덩어리 느낌 들잖아요. 어? 그래요? 뭘로 해놓으셨어요? 네? 네? 아, 저는 뭐, 그냥 이름으로 해놓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제 전화기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평등합니다. 아,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는 지위고하가 없어요. 저를 누가 낭군으로 해놓은 적도 있었고. 낭군? 낭군. 이건 그러면 결혼을 꿈꿨던 건데요? 전 낭자. 유희관 낭군님. 네,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었고. 네. 이거 찐사랑인데. 네. 예. 갑자기 더워지네. 유낭군. 후끈후끈하네 오늘. 와. 지금 겨울 아닌가요? 가을? 겨울? 낭군? 네. 뭘로 기억에 남는 애칭 뭘로 해놓으세요? 저는 그냥 이름으로 해놓는다니까요. 아 사겨도? 예.
만약에 유희관이랑 사귀도 그냥 유희관? 그럼요. 뭐 싫어하지 않아요? 막 박 거기 뭐 여자친구분들은 거기 뭐 별이라든지 하트 이런 거 넣어주길 바라잖아요. 에이, 저는 그런 걸 넣은 적이 없고 폰에 그 누가 들여다보고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들여다보진 않죠. 예.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바꾸자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아,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래요. 바꿀 법한데. 뭘 바꿔요, 바꿔요. 갈까요? 어딜요? 정다윤님 걸로. 정다윤님 거? 어디에 동의해? 본인 얘기만 하면 그냥 뭐 갑자기 청문회 나와서 아니, 말을 아껴. 아니 왜냐면 진짜 이름으로밖에 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차단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예, 차단 당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번호를 지우진 않습니다. 아... 예, 번호를 굳이 뭘 지우나. 예. 저도 안 지워요. 예, 안 지우는데 뭐 연락은 하진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는 뭐 단축 다이얼 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1 꾹 누르면 이제 그 번호로 연결되는 그 시절. 그게 1번 누르면 뭐라고 뜨느냐고요. 이름이 뜨죠. 내 사랑 뭐 이런 거 안 떴어요? 아예 안 뜨죠. 무조건 이름입니다. 내 꼬 이런 거 안 떴어요? 공주님 뭐 이런 거 안 떴냐고요. 저는 뭐 한 적이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단축 다이얼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전화번호에 어떤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울 필요가 없다. 단축 다이얼 해제까지는 할 수 있다. 이 정도. 네. SNS 좋아요는 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SNS 좋아요는 저도 선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스토리를 보면은 누가 봤는지 남잖아요. 네. 스토리도 안 보게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게 또 되니까. 스토리 보는 여자 어떠세요? 헤어졌는데. 저요? 예. 네. 헤어졌는데 유희관 그 SNS에 스토리를 계속 본다. 전 여친이. 계속 떠요. 또. 아직도 날 못 잊었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그런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거요? 그런 식으로 전 남친의 스토리를 계속 보는 여자. 약간 좀 감정이 복잡 미묘할 것 같은데. 왜 보지? 그렇게 되면 저도 보게 되고. 나도 볼 거다. 스토리는 안 보죠.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비공개 계정입니다. 난 못 보고. 사실 헤어지고 나면 약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전 여친이 비공개였군요. 비계. 비계. 그렇죠. 이거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 말고도. 뭐 그럼요. 네, 비슷한 경험 있죠. 저는 뭐 근데 헤어진 사람 거를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길에서 만난다. 아는 척해요? 아니요. 어. 네. 아니 근데 원래 알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사귀기 전에. 예. 그런 경우에는 아는 척을 하죠. 야, 뭐 이렇게. 턱가락질, 턱가락질. 저도 안 해가지고. 안 해요? 저도 이상하게 헤어지고 나서 뭐 만나면은 아는 척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만날 때, 사귈 때 또 최선을 다하니까 이게 후회가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럼 찐사랑을 못 한 게 아닌가. 아. 헤어지고 나서도 막 실연에 빠져있고 막 울고 눈물 나고 이런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럼, 저희가 결혼을 못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왜 저를까지 끌어들여요? 결혼 못했잖아요 아직. 예? 아직 못했잖아요. 안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독신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그럼 못한 거예요. 자, 총각김치에 짜장라면 먹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김치도 총각김치 드시지 마세요. 네? 자 이분은 어떻게 정다윤님 친구 전남친 SNS에 좋아요 누른데 이분 구속시킬까요? 이분을요? 예. 친구를 이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친구를 구속시켜야죠. 그러니까 친구 네. 구속시키고 네. 전남친도 같이 구속? 같이? 네. 좋아요? 전남친이랑 남친 같이 3명 구속. 구속? 네. 거기서 3자대면 하라고. 오케이. 너 왜 SNS 이해 거 눌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듣고 돌아옵니다. 노래가 너무 달달한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할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유희관 씨와 함께하는 라디오 배법관 승부의 재구성. 자,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최강 몸짱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343님 거 좀 소개하실까요? 여자친구랑 라디오를 듣다가 끝말잇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하더니 첫 단어를 버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졌으니까 커피 사래요. 이거 양아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적어도 어느 정도 낼리 가능한 단어를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따졌더니 섣든, 섰다, 섣밋 이렇게 섣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끝말잇기 필승 단어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약간 배텐에 오기 애매한 문자가 온 것 같은데. 왜요? 일단 뭐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라디오를 듣다가 끝말잇기를 했다. 여자친구랑 배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약간 주작 느낌이 좀 납니다. 그냥 여자친구가 있어서 보기 싫은 거 아니고요. 첫 단어가 버섯. 이렇게 약간 왜? 어? 뭐? 첫 단어를 이걸 굳이 저희한테 보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주작의 냄새가 좀 난다. 아, 예. 이 정도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권희룡 씨나 표창원 씨를 불러서 이거를 좀 저희가 프로파일러님들한테 이거 사연을 보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작 냄새가 있는지. 그렇죠. 예. 첫 단어를 보통 끝말잇기 하면은 이 섣 이걸로 무슨 엔딩을 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보통 끝말잇기의 필승은 진짜 그 어 아는 단어 있어요? 뭘요? 끝낼 수 있는 무조건 름으로 끝내면 됩니다. 름? 이름, 기름, 걸음 음으로 되잖아요. 음악 아 그 두음 법칙 되는 거예요? 되죠. 음식 제가 너무 80년대식으로 배웠네요. 뭐 어디서 했어요 끝말잇기는? 우라늄 예? 우라늄 름이 없어요. 예? 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트륨. 나트륨. 예. 네. 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융? 네. 융이 뭐가 있어요? 융. 융 없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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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어. 읽을 수가 없네. 막 뭐가 오는데 뭔지 모르니까 못 읽겠네. 그렇군요. 네. 저는 무자로 저한테 오면은 끝내는 단어를 알았어요. 무? 네. 무는 뭐죠? 무릎 팍? 그건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팍은 약간 그 의성어 아닙니까? 그거 안 돼요? 무릎까지만 되죠. 아, 아 무릎 팍. 네, 팍. 무릎 팍. 무릎 팍으로 어. 약간 네. 방언처럼. 네. 무릎 팍, 무릎 팍찬호, 팍. 팍찬호, 팍지성, 팍강서. 맞네요. 그냥 팍, 팍. 팍스 아메리카나. 예. 근데 섰다가 이게, 그거 이게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군요. 이게 게임의 종류니까. 그렇죠. 둘이 치는 게임. 쓸 수 있나? 섰다가 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 명이 할 수 없네요. 고스톱처럼. 그게 고스톱이에요. 아, 섰다를 둘이 하면 섰다고 여러 명이 하면 고스톱이에요? 아, 섰다는 그거구나. 섰다는 보통 제가 헷갈렸어요. 두 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막고랑 헷갈렸어요. 아. 섰다 맞죠? 38광 때. 어, 타짜에서 타짜. 나오는 거. 예. 어, 고니.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건 고강렬이잖아요. 네, 고니가 네. 아니라. 거기 저 또 한 번 또 예. 응, 따라할 수 있거든. 뭐? 너구리 형사. 해보세요. 나도 고니에게 비친 게 있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오, 괜찮네. 라디오에서 왜 자꾸 동작을 해? 입에 지퍼 채웠습니다. 어허. 기세로 웃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이게 버섯, 섣 및 섰다 뭐 이런 걸로 받는 거. 섣등은 뭐지? 섣등이 뭐지 진짜? 약간 주작 같아요. 주작 같아요? 예. 단어들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베디가 지금 주작 같으니까 흥미를 약간 잃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그냥 이분 구속시키겠습니다. 구속? 예, 저희한테 뭔가 던지게 하는 것 같아서. 예. 이 두 여자친구랑 같이? 주작죄로.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같이 구속해서 같이 끝말잇기에서 이긴 분이 석방.
지는 분은 무기징역. 어. 카드뮴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걸로. 카드뮴? 예. 뮴 돼요? 뮴? 뮴. 비척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뮴? 미움 아니야 미움? 아 자꾸 나한테 그러, 뭐라 그러면 입모양 미움? 진짜 열받는다고 하신 분 있고 매미 아니야 미움은? 네? 매미? 매미요? 네 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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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의관까지 구속하겠습니다 자 주거래님 친구랑 더치페이 하면서 카드 리더기에 카드 꽂아놓고 급하게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카드 챙긴다는 걸 까먹고 가게를 나왔어요. 집 들어가기 직전에 기억해내고 가게에 돌아갔는데 이미 영업 종료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 카드니까 제가 챙기는 게 맞지만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친구가 카드 정도는 대신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분도 친구가 어느 정도 불찰이 있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카드 놓고 온 건 전데 친구를 탓하는 제가 찌질한가요? 카드 미움. 카드 미움? 예. 근데 본인 물건은 본인이 잘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틀린 말은 아닌데. 어. 근데 사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카드를 꽂아놓고 카드 리더기에 카드가 있는지 모르고 안 챙겨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만약에 화장실 급해서 카드 리더기에 카드가 꽂혀있으면, 나 그 카드 좀 챙겨줘 말하고 갔으면 챙겨줬을 텐데, 뭐, 이 친구가 당연히 카드 리더기에 카드가 꽂혀있는 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걸 다 일일이 보는지. 당연히 계산을 하고 화장실 갔겠지 생각을 했겠죠. 이분이 근데 진술한 거를 살짝 보니까, 더치페이를 하면서 카드 리더기에 꽂아놓고 급히 화장실 갔다. 이게, 그럼 친구가 뒤에 결제를 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그걸 뽑아서 거기 놔뒀을까요? 앞에 결제를 했으니까 이 친구가 꽂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뒤에 친구가 뒤에 결제를 하면 어 이제 남은 거 제가 계산할게요 하면 리더기에 꽂힌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챙겼을 텐데 네. 상황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돼가지고 화장실 급한데 그렇다고 더치페이하면서 친구가 먼저 계산하길 기다리고 막 종종걸음 하다가 친구가 계산 끝나니까 어, 나 꽂아놓고 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작입니까? 약간 주작보다는 네. 주거래? 그러니까 이거죠. 더치 친구가 이제 카드를 먼저 꽂으니까 친구가 오 쏘는 거야 했는데 아니 더치페이지 그러고 생각한다 그러고 간 건데 친구는 그게 얄미워서 카드를 뽑아서 어딘가에 짱박아 놓고 베디 한번 드라마 작가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아 잘할 것 같아 하고 싶다. 명장 만들 것 같아. 네. 상상력이 풍부하셔. 네. 근데 본인, 이게 친구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챙겨줬을 텐데, 이거는 본인이 갔다 오고 나서 또 챙겨야 되진 않나요? 그런가요? 본인이 못 챙긴 부분이 큰 것 같긴 한데. 근데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 카드가 친구한테도 안 받았잖아요. 친구가 안 챙겨줬으니까. 네. 그럼 카드가 본인이 어, 안 받았는데, 그게 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친구랑 일단 별로 친구 같지 않은 느낌이 강하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왜 못 느끼겠죠, 그런 느낌을? 친구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친구 같지 않은데 왜 같이 밥을 먹으라고. 친구를, 이분 자체가 친구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어, 친구가 원래 그런 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친구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친구한테 못 했다는 거죠. 저희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네. 야, 그 카드를 챙겼어야지. 뭐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저희한테 지금 어 뒷담화를 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거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꽂았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갔다 오면은 어 내 카드 이렇게 물어보셨을 텐데 본인 지갑에 카드가 없으니까 네. 그게 좀 왜 그걸 확인 안 했는지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둘 다 구속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네. 둘 다 카드 구속. 카드 정지. 카드 정지해 이거? 어? 경제사범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네. 현금만 쓰게. 네. 요즘 어쨌든 더치페이가 좀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그 페이로 N분의 1도 할 수 있고. 전 더치페이를 아직까지는 안 해봐서. 어, 네. 그냥 쏠 때 내가 쏜다. 거의 제가 쏘는 것 같아요. 베트남식 2차도 유관 씨가 쐈죠. 2차는 항상 회식할 때 쐈던 것 같은데 저번에 갔을 때도 거기
예인이 매니저로 활동할 때도 제가 거기 갔잖아요. 3차. 3차. 아, 3차구나. 그건 3차. 어. 예. 하여튼. 뭐 돈은. 왜냐면 2차는 저희 메인 작가 본이, 아, 그 제작진이 냈거든요. 아, 돈은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돈은 또 벌면 되죠. 어, 재수없어. 갑자기 명언이. 네. 네. 그럼 일단 이건 다 구속시키겠습니다. 네? 네. 구속. 자, 6030님 거 소개해 주시죠. 같이 저녁 사 먹자던 남편이 약속을 까먹고 아는 동생이랑 밥 먹고 들어왔어요. 전 저녁도 굶고 있었는데 어떻게 까먹을 수 있냐고 따지다가 30분 동안 화내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등짝을 때려줬는데요. 자는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제가 좀 심하게 화냈나요? 그치만 당연히 남편이 더 잘못한 게 맞죠. 네.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 저희가 뭘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이미 등짝도 때렸고 네. 화까지 30분이나 냈고 예, 안쓰러움까지 들 정도면 일단 본인은 다 풀린 건데. 근데 본인이 진짜 그렇게 하셔서 미안했는지 예. 남편이 당연한 게 남편이 더 잘못한 게 많죠. 어느 정도 저희에게 위로를 좀 받고 싶은. 야, 이거 아. 좀 웃기네요. 네. 예. 아니, 본인이 화 다 내놓고 등짝까지 때리고 어, 잠까지 하면서 그 뒷모습을 이제 와서 조금 미안하니까. 죄책감이 남편,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다시 남편은 본인의 형벌을 다 받았는데 남편 잘못한 거 맞죠. 다시 한번 부관참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맞죠. 같이 저녁을 사 먹자고 예. 했는데 아는 동생이랑 밥 먹고 들어왔다는 게.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이 됐으면 아내 입장에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으니까 전화를 하지 않나? 언제 들어와? 언제 들어와? 저녁 먹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약간. 아는 동생이랑 이미 자리에 앉아서 제육이 나왔으면 예. 일단 먹고 가야죠. 그걸 야야야 나 와이프랑 약속 있는 거 까먹었다. 너 혼자 먹어라.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무슨 엄청나게 큰 그 어디서 사귀는 중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아 그냥 알았어 까먹었지 먹고 와 이러고 이제 화만 난 거죠. 네. 아니 위기 관리를 했어야죠. 먹고 빨리 먹고 아는 동생이랑 먹고 거기서 아 나 맛있는데 제육볶음집 와가지고 여기 포장해서 가려고 여기 와 있어. 아, 포장으로. 네. 네. 포장을 포장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약속 까먹은 것부터가 이미 네. 확 토라졌어요. 어. 네. 확 토라졌어요. 와이프 이건. 입장에서는. 예. 어. 이랬을 때는 뭐를 해야 와이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죠. 아, 그러니까. 네. 상상으로. 상상으로요? 예.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네. 어떤 뭐 그 좋아했던 분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녁 약속을 까먹었어요. 네. 그리고 박용택 선수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오빠 나랑 저녁 먹기로 한 거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집에 들어갈 빨리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들고 들어갈 거예요? 뭐 먹고 저는 전화했을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사갖고 들어간다. 아, 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돼요. 예. 됐어 먹었는데 뭐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이러죠.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애교로 풀어야죠. 아 갑자기? 네. 어떤 애교로? 미음? 나 미음? 어? 아, 근데 저는 성격상 좀 파워제이여가지고 예. 이런 약속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이럴 일이 없어요 사실. 예,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야, 이럴 때는 뭘 사갖고 들어가야 되나? 그 시간이면 저녁 먹을 시간이면 백화점 닫았잖아요. 예. 금괴 사가라고 하신 분 있고. 금괴. 가방, 작은 파우치, 신발. 사실 사소한 거에 또 뭐 큰 거 주면 좋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사소한 거에 감동받으니까 그냥 뭐 꽃다발 뭐 꽃집 가서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서 네. 이렇게 주면 좀 기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네. 아 어. 근데 괜히 사왔다. 네. 꽃이 묻히네. 꽃으로 맞을 텐데. 네. 꽃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아. 어. 아이, 돈 아까워. 괜히 산. 꽃이 묻힌다, 너한테. 오한마로, 예. 네. 꽃망치 엔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어,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더 큰일 나죠. 뭘 또 안 들어가. 베테러들은 이제 연애를 안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예. 외박을 선택한다. 오. 막장으로. 이를 아예 키워서. 이를 키워서. 네. 어차피 혼날 거 크게 혼나자. 한 번에.
안 들어와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 이제 화가 머리 끄거든. 어떻게 이건 뭐지 대체 무슨 일이지? 아 저녁을 사 먹자던 남편이 안 들어온 거야. 네. 아직 일이 안 끝났어. 근데 아침에 그 장모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죠. 야, 네 남편 왜 여기 있냐? 아, 뭐 드라마 장인 장모님 드라마를 많이 보셨네. 장인 장모님에게 밤새도록 굉장히 그 막 진성찬 차려드리고 사위 노릇을 하고 온 거죠. 그건 반대 아니에요. 남편이 서울에 갔을 때 그 와이프분이 친정집가 가지고 데리러 가는 약간 그런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녁을 사 먹자고 했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다음 날 저녁에 가는 거죠. 저녁 먹자고 오늘 저녁 내려와. 그렇군요. 네. 자, 이건 어쨌든 남편이 잘못한 건 맞죠? 네. 하지만 30분 동안 화내고 그래도 착하네. 등짝 때리고 잠을 자라고 했으니까. 잠도 안 지웠을 텐데 더. 잠을 안 재운다고요? 아니 와이프 입장에서는 계속 얼차례를 줘요? 계속 뭐라고 하면서 그냥 잠이나 자 이랬으니까 지금 잠이나 자라고 했고 뒤에 좀 자는 모습 보면 안쓰럽다고 했잖아요. 와이프분이 마음이 약한 거죠. 네. 등짝을 때려줬는데 이 와이프분이 또 배구 선수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렇군요. 네. 잠이 되자! 네. 남편분은 속으로 땡큐 그런 거 아니에요. 피곤했는데. 오히려 자라고 하면 또 땡큐일 수도 있죠. 피곤했는데. 네. 그렇군요. 영원한 잠에 든 거 아니냐고 싶은데. 자, 어떻게 이거는 구속 그냥 그 이미 칼로 물베기 끝났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이 네. 굉장히 귀여워 보여. 아, 그래요? 네,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구속. 아름다운 구속. 예. 네. 아름다운 구속 시키지. 훈방. 네, 네. 아름답게. 네. 자, 왕엉덩이님께 소개해 주시죠. 아, 전가요? 누가 내 집에 놀러와서 맘대로 냉장고 열어보는 거 실례다?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생수 꺼내 먹겠다고 저희 집 냉장고를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침실처럼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만 아니면 괜찮지 않냐고 하던데 두 분이 판결 좀 내려주세요. 냉장고는 괜찮다? 뭐든 마음대로 열어보는 건 안 된다? 냉장고에 예민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사실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열면 막 공기 후두둑 떨어지고 그렇죠. 예. 추석 때 먹은 전이 아직까지 있고 네. 그런데 곰팡이 있고 저희 집 냉장고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네, 사실 혼자 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있어요? 냉장고에? 마실 거. 음료만? 네. 음료와 김치만 있어요. 음료랑 이제 반찬의 핵심 김치. 네. 네. 음료는 뭐 있어요? 음료는 물 있고요. 네. 뭐 술 있고. 그다음에 뭐 탄산 있고. 이온 음료 있고. 저랑 똑같네요. 네. 네. 그다음에 뭐 그 탄산수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야, 그 채소 칸에는 뭐 없습니까? 채소 칸에요? 그 사과즙이랑 당근즙. 즙으로 해결하는구나. 네. 저는 근데 깔끔해가지고 약간 냉장고에 약간 이렇게 음료수들이 다 줄을 맞추고. 아. 네. 저도 강박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넣을 때 웬만하면 줄을 맞춰서 놔요. 아, 저도 약간 그렇게. 그렇다고 그 틀어져 있다고 막 가슴이 떨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장훈이 형 흐뭇이라고. 서장훈 흐뭇. 일단 예뻐요. 딱 뭐 열었을 때 그 음료 브랜드들이 따다다닥 오와열을 맞춰서 서 있으면은. 근데 이거 주부분들은 냉장고 여는 거 굉장히 약간 싫어하시더라고. 아. 네. 왜 그러면 이게 본인의 살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냉장고는. 그래서 뭐 보면은 사실 누가 놀러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부모님도 놀러 올 때는 냉장고 청소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 네. 저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집에 누가 놀러 온다 그러면 냉장고 정리를 좀 했던. 아, 네. 남들한테 좀 보여주기 좀 꺼려지는 네. 반찬들의 상태. 네. 뭐 어떻게 내가 예쁘게 용기에 담아놓은 것도 아닌데 네. 대충 막 봉지들도 던져놓고 막 여기다가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죽 시키면은 네. 그 플라스틱 통 그 네. 보관하기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담아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친구 집 놀러 가서 냉장고 보면은 그 엄마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냉장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예. 약간 밥을 잘 차려주는 아하. 밥을 잘 챙겨주는 엄마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하긴 남자들은 사실 저도 제 집에 와서 누가 냉장고 보낸다고 그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하고 여는 거랑 그냥 여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목마를 수도 있는데 저한테
야 물 좀 줘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도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저는 일단은 뭐 마실 거 있어 물어보지 않나. 마실 거 있어 물어보면 약간 위스키를 탔네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술 있어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네. 마실 약간, 거를 뭐 약간 중간 표현으로 네. 야 뭐 마실 거 없냐 이러면 네. 술 내놓으라는 건가. 집에 좋은 술이 많나 봐요. 아 나름 그래도 위스키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그 해외 출장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놨기 때문에. 저는 막 엄청 마셔서 엔딩을 보는 스타일이라 마시고 한 반 정도를 꼭 남겨서 계속 키핑을 해놓으니까 그 영롱한 위스키마다 그 색상이 다르잖아요. 묘하게. 그 그라데이션을 보는. 근데 이렇게 위스키 모아놓으면 뭔가 인테리어 같고 멋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모아놓는데. 네. 지금 저 음료색도 있습니다. 저 뭐예요? 어떤 거? 이거요? 예. 애플 주스인가요? 얼그레이. 얼그레이. 네. 네. 얼그레이색 위스키도 있습니다. 뭐지? 뭐가요? 조요? 조? 예? 조? 조? 예. 조가 뭐죠? 조니? 아! 쟈니? 예. 네. 아닙니다. 로얄? 아이. 아니, 저거는 그 톰으로 시작하는 건데. 톰? 예. 탐. 탐? 예. 나중에 얘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네. 톰 크루즈 아니고요. 톰과 제리 아니고요. 톰 앤크스 아닙니다. 탐 브레이디? 네. 탐 브레이디? 예. 오, 네. NFL. 전 좋아하니까. 아, 좋죠. 예. 네. 자, 아무튼 이거는 그 냉장고 열어보는 거 신뢰다? 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네. 친구 구속? 네. 네. ISTP님 거 소개해 주시죠. 생일날 땡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직장 동료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고 선물 배송받은 다음에는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선물을 받으면 인증샷도 보내주고 고맙다는 인사 한 번 더 하는 게 센스라는 겁니다.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고요. 감사 인사는 이미 받을 때 했잖아요. 두 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배송을 받았을 때 따로 인증샷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아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선물이 오면 그때 이제 고맙다고 하죠. 뭘 이런 걸 보냈어. 그쵸. 그때 이미 그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네네. 받았을 때 뭐 보내준 선물을 굳이 내가 뭐 먹는 거면은 먹으면서 이렇게 찍어서 보낼 것도 아니고. 그럼. 오 선물 오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셀카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선물이 오면은 그때 바로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네, 고마워 뭐 잘 먹을게라든지 그렇죠. 잘 있을게 그때 충분히 하고 그때 충분히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뭔가 보내주셨을 때는 네.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네네. 건데 딱히 뭐 이게 이제 보통 기프티콘 같은 거를 보내줬을 때 이제 배송받기 전이죠 그거는 받았을 당시에는 고맙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송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배송이 왔을 때는 그래도 고맙다 인사를 안 하지 않나요? 저도 네. 그치 제가 뭐 그걸 현금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죠 네. 근데 이게 또 본인도 모르고 막 그 기간이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알림이 오니까 네. 근데 보통 그런 거를 뭐 현금화해서 90% 정도 돈으로 받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박문성 같은 분들 예 현금으로 챙긴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본인 스타일이니까. 예. 예. 유희관 씨는 저한테 고기를 선물하셨지 않습니까? 생일날. 예. 예. 고기 아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고기를 뭐 먹으면서 제가 인증샷을 찍진 않았죠. 왜 안 보냈어요? 다음에 보낼까요? 다음에 누가 또 보낸대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뭘 그걸 캐스터처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멋있게 말해요? 예. 인증샷 찍기 전에 먹었다. 아주 이분하게 익혀서 먹었어요. 사실 저도 뭐 선물 때 받으면은 그때 고맙다고 얘기하고 따로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인증샷을 보내줘야 된다는 친구 구속시킬까요? 왜냐면 좀 불필요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택배 회사로 구속을 시키죠. 택배 회사를. 네. 왜, 왜, 왜. 그, 고마운 분들인데. 네. 그 고마운 분들의 그 마음을 알게끔. 네. 아, 선물이 안 왔을 때 그 조급한. 네. 예. 답답한 마음을 느껴봐라. 네. 구속? 택배 회사를. 아니. 이 친구. 네. 인증샷 문화. 인증샷? 예. 인증샷 문화 없애는 차원에서. 그럼 누구를 구속시키는 거죠? 친구요. 친구? 예. 구속? 구속. 네. 구속. 자, 광고 듣겠습니다. 친구? 동료를 구속인가? 친구. 친구. 다 구속시켜. 써드릴게요. 광고도 보셨습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하셨고요. 사연을 보내신 분들께는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유희관 씨와 또 이번 달 2주간 만나봤는데 매주 오시는 건 어떠세요? 매주요? 예. 저 자주 오고 싶죠. 아. 너무 좋아요, 근데, 편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네. 현실이 따라주기 어렵다. 아, 근데, 베트노라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 아. 뭔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예. 여러분과 더 소통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있는 거. 얘기는 항상 하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매주 오긴 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매주, 뭐, 올 수도 있죠. 어. 네. 어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일단 뵙고요. 다음 달이요? 예. 알겠습니다. 뭐 매주 나오라더니 갑자기 다음 달 또 바로 얘기를. 당장 다음 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 당장.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하온의 꽃 드립니다. 야한곰 구세요. 연봉업상 해봤잖아. 응? 연봉업상 해봤잖아. 연봉업상? 잘했죠. 아우,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주 오는 사람이 있어? 주중 게스트들은 다 매주 오지. 주중 게스트 누구? 저 예인이? 아. 예인이 지혜. 김지영, 이종범. 이섭. 이섭은 한 달에 한 번. 세 분이 한 달에 한 번. 아. 그럼 누가 또 들어와요? 예인이가. 아니 예은이 나간 자리 누가 채워줘? 몇 거? 예인이가. 뭐 지금 오늘 나 공포 특집 하는 거야? 야, 너 아웃. 그렇게 그리워? 응? 나 마피아 게임 하고 싶어. 나 넉살이랑 몇 번 바꾸면 안 돼? 몇 번 바꾼다고? 나 마피아 게임 하고 싶어. 넉살 배복관 한번 나오면 안 되나? 넉살이 넉살의 시대가 오면 그때 그 코너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넉살의 시대가 오는 거야. 뭐 피할 게임 재밌어. 야유회 가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어디로 갈래? 오빠가 시간이 언제 돼요? 시간 만 모든 시간은 성정한테 맞춰야 되는 시간 만들면 되지.
너무 너무 바빠. 오빠가 빼야지. 맞췄어. 어디가? 가평. 필리핀? 가평. 아니요. 가평 여신이야. 아니, 거기가 유일한 집. 어? 앞마당 있어요, 집에. 집에? 응. 아파트인데 무슨 앞마당 있어. 아, 아쉽네.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당 있으면 뭐 하려고? 수건 돌리기 하게? 아니, 아니 야유회라며. 마당에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마당에서 뭐 한 적 있어? 야유회 가서? 할 거 많죠. 뭐 해? 야유회 가면? 뭐 스피드 게임 이런 거면 재밌잖아. 스피드 퀴즈. 어? 꺼진 거야? 아니지? 껐어? 아니? 제기차기? 감기 걸렸어요? 아니, 감기 다 나았어요. 아, 진짜? 요즘 감기 걸린 사람 많더라고. 요즘 쌀쌀해, 밤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마스크 왜 끼고 있어요?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사진 찍을 때 나오나? 나오지. 일반인. 근데 어차피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얼굴? 또 지속적 노출과 잠깐 노출은 또 다르기 때문에. 빨리 정해요. 야유회. 장소가 어디? 너무 멀면 안 좋잖아, 그렇지? 가평이 제일 만만하네, 진짜. 근데 이제 날씨 추워지긴 가야 되는 거 우리는 거냐? 파주 막 이렇게 갔었어. 파주? 응. 아 근데 오빠가 날짜를 먼저 주시면 제부도. 제부도 거기 나 가족들하고 한 번 더 갔어요. 제부도 가서 뭐해? 에? 아 제부도 펜션에서 놀았는데. 가평은 뭐 할 거 많지 않아? 빠지? 아니 빠지 못 가지 이제. 무슨 그런 거 있지 않나? 사륜 사륜 자전거? 네. 자동차? 서바이벌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할 텐데. 그럼 뭐 가 고기만 구워 먹는 거야? 그럼 고깃집 가. 애가 하자면 하겠지. 아니, 근데 족구, 축구 이런 거 재밌잖아. 피구. 피구 뭐 이런 거. 여왕 피구 뭐 이런 거. 팀 나눠서. 또 배팀 유팀인가 그때도? 130이 얼마나 빠른지 느껴봐, 피구할 때. 120이 이렇게 빠른 공이었어 한번 느껴봐. 어우씨, 코피 나겠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120이 이렇게 빨라? 한번 느껴보라고, 피구할 때. 피구왕 뚱키로 해가지고 나는. 살인 피구. 뚱키. 옛날에 겨울에 스키장 갔다고요? 스키장도 가고 눈썰매. 그럼 스키를 탔어? 난 안 탔어. 누군 탔어? 다 탔어. 아 나머지 다 탔어. 스키장 가면 어디? 그 리조트에서. 대명 갔었어 그때. 대명? 리조트에 뭐 이렇게 남성 출연자 여성 출연자 이거죠? 아니 한 그때는 많이 안 가서 한 숙소에서. 아 방이 따로 방이 있으니까. 아 박펠레도 안 했구나. 나랑 헬스장 가서 운동했어. 박펠레? 박문성. 어. 말 잘하시더라. 그리고 또 눈썰매장도 한번 갔었어. 눈썰매. 박열사. 형 언제 돼요? 시간을 봐봐. 일 스케줄 봐봐 지금. 새끼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빼면 당 빼봐? 아니 아니. 뭐 새끼도 횃불도 잠깐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 횃불도 당김에 빼라. 아 횃불도 당김. 무슨 얘기 하냐? 횃불이래나. 뭐라? 소뿔도 당김에. 오빠 여행 일정도 주셔야지. 소뿔? 소뿔은 그거 아니야? 넘버3 옛날에?
소뿔? 어. 아, 최배달? 옛날에 그 송강호 씨가 최영이란 선생님 계셨어. 너 소야? 막 그러면서. 언제적 성대모사야? 응? 옛날에 최영이란 분이 계셨지. 그분 딱 그래. 너 소야? 보도 가면 주말에 가야 되잖아 지금. 어? 아? 12월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박또박 가라. 또박또박. 근데 오빠 12월에 휴가도 가잖아. 야유회 안 가면 배신, 아니, 근데 배신 배반이야. K리그가 있으니까 주말이. K리그 언제 끝나요? 11월 말. 11월 말에 끝나고 바로 휴가를 가니까. 12월 1월이 어때요? 그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12 연말에 바빠서. 그렇지. 언제 간다고? 1월 어때요? 네, 파주 갔던 게. 아니면 12월에 가도 되는데 아마 또 12월에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월에 예약이 잘 돼. 사람 약속도 별로 없고. 그냥 회식이나 하자 그럼. 그래. 일단 회식하고. 회식은 주중에 할 수 있으니까. 다들 바빠서 뭐. 그냥 뭐 회식 겸 그걸 해야겠네. 약간 연말. 송년회. 그걸 한번 하고 야외 가자. 난 가면 좋지. 누가 시간 안 내면서. 1월에 날씨 좋은 나라 있나? 해외로 가냐고요? 요즘 돈 많이 버나 봐. 아니, 오빠 돈 많이 버나 봐. 아니, 뭐라고? 오빠 쏘는 거예요? 뭘 쏘냐는 거야? 우리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좋은 나라? 필리핀. 필리핀. 정용국 가야 돼. 이상한 데만 안내하는 거 아니야? 홍콩은 언제 날씨가 좋지? 홍콩은 나 홍콩 안 가본 거 같아 한 번도. 홍콩은 우리나라 다 같이 디즈니 좀 더 따뜻해. 디즈니랜드 가면 재밌겠다.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일본에서 홍콩이 날씨가 좋은 홍콩, 달이 일본이잖아. 있어. 10월에서 12월 사이라는데. 아, 아니 근데 1월도 가을, 안 좋나? 가을이야. 그러니까 12월에가 가을 느낌. 우리나라 가을 느낌. 1월은 안 좋나? 아니 왜 우기 있을 수도 있어. 좋은 거면 1월도 대충 좋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안 좋을 수도 있어. 중동이랑 다르더라고. 중동은 비가 안 오는데. 홍콩 디즈니랜드 좋다. 홍콩 디즈니랜드? 재밌겠다. 근데 무조건 뭐 타야 돼. 그럼. 그거 끊어가야지. 줄 안 쓰고 타는 거. 자본주의. 거기서 줄 서면 한두 시간 하나 타는데 한두 시간 걸릴 걸? 패스 뭐 그런 거 있는데. 다시 돈 모아서 거기 가면 좋겠다. 어디?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뭐 이렇게 점점 키워. 올랜도? 디즈니 월드. 올랜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좋겠다고 말도 못해요. 좋겠다고. 돈이 없어요. 돈 잘 벌지 않아? 못 벌어. 거지. 집이 있으니까. 어? 1월엔 비가 많이 안 온다는데. 홍콩? 어디? 홍콩 몇 시간 걸리지 가면? 나 홍콩 12월에는 가봤는데 비 안 와. 12월은 안 와. 동원 없는 분이 하루에 130을 태워 이거 뭔 말이야. 3시간 반? 가깝네. 4시간? 홍콩 가깝지. 홍콩 가까운데 이제 항상 가면 갈 때마다 더워가지고 동남아 기후니까. 홍콩이든 어디든 가자. 홍콩은 그럼 아, 며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3박 4일은 가야지 적어도. 근데 홍콩 거 침사추이? 아, 오랜만에 들어오는 침사추이. 집에 가서 무관도 봐야겠다. 침사추이. 침사추이. 근데 오빠 현실성이 없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지금 각 서울도 한국도 못 가는데 무슨?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제주도도 못 가는데 무슨? 대합탕 수제비도 못 가는데. 거긴 어디야?
여기 5단지. 아, 그 아직도 있어요? 있지. 그 옛날 예은이가 거기서 하자 그랬어. 옛날에 그 대학교 때 갔었는데. 누구랑? 여자? 거긴 3차 가는 데니까. 이제 3차로 갔지. 계란말이랑 막 항아리 수제비 아니야? 3차로 갔지. 너무 오래서 기억이 안 나네. 내 제육볶음 먹었지. 아, 오돌뼈 먹고 싶다. 주먹밥? 아니 그냥 오돌뼈. 오돌뼈에 주먹밥 먹고 맛있어요. 그치. 그 어디 나 경기 갔을 때 그 지역에 오돌뼈 주먹밥을 파는 데가 있었는데 진짜 맛있어. 약간 매웠어. 구운 치킨 먹을까? 구운 치킨 뭐야? 굽네 치킨? 굽네 보니까 탄수화물 비중이 굽네 오리지널이 제일 적더라고. 기름기 쫙 뺀 거니까. 기름기도 빠졌는데 이제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오븐에 구운 거 아니야? 그거 괜찮을 걸요? 고추 받아서 먹을까? 언제? 집에 와서? 다이어트 포기했어요. 고추 받아서는 그거 별로 없을걸? 아니요. 그래? 별로 없어도 완전 생. 내가 그거 있었는데. 끝나고 가서 그거 먹으면 살찌잖아. 삼계탕을 먹. 삼계탕 살아있잖아. 살찌지. 전기구이? 너 지금 폰 들고 있니? 아직 폰은 안 들고 있어. 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소뚜껑 삼겹살 먹고 싶다. 김치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또 흐지부지 끝난 거야? 또 정 안 정하고. 저번에 회식할 때도 내 막 정하자고 해서 정한 거 아니야? 회식? 그때 예인이는 예인이 뮤지컬 편. 그러니까 거 오빠가 날짜만 주면 추진은 빨리 할 수 있어. 회식은 빨리 정해야지. 근데 이제 왜냐면 배텐 안 하는 날 해야 되니까. 오빠 저거 무게 좀 들으실래요? 뭘 들러? 무게 있어. 인간 사안이 돼. 하나 더 찍어야 돼. 아. 뭐라고? 어슬해. 왜 하나 더 찍어? 두 개. 아. 제육볶음 먹을. 제육볶음 먹을 거야? 응. 그것도 다 편집해서 올리는 거야? 응. 어떻게 올릴 거야? 응. 한 쌈.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쌈에다가 한 세 젓가락 넣어줘. 이렇게. 이건 생일 인증이잖아. 아니 이거 음식 이거 하는 건데. 아 음식 그럼 이렇게. 어 선생님 좀 얼굴 가려요. 얼굴 가린 거 낫지 않아?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은 작가가 다는 거였어 그거? 저번에 뭐였더라? 나 심슨인가? 그건 똑같잖아. 심슨인가? 이질감이 없어. 채용도 그 합성했니?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갔니? 뭐를? 얼굴을 심슨 뭐. 얼굴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만 땄어. 포즈를 아무리 취해도. 아.
매니저 저기 있을까? 쉬고 있을까? 가는 거야? 안녕.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가자. 빨리 정해봐. 가세요. 회식은 조만간 정할게. 원래 2차전 가나? 아이. 이번엔 곱창 말고 딴 거 먹을까?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 뭐? 가스프라고. 셰프. 거기 인당 돈이 한 엄청 비싸. 예약이 안 돼 요즘. 예약은 어떻게 해? 아, 그건 가능한데. 어? 아, 물어보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비쌀 거. 룸도 있나? 안녕하세요. 룸도 있나? 룸? 응. 있을걸? 가는 거야? 아, 왔네. 아, 오셨네. 바이바이. 가자, 우리도. 아, 진짜요? 네. 왕복 30만 원대. 뭐가? 홍콩? 끝까요? 응. 끝입니다.